지나간 시간이 사랑이라면 한 사람의 평생을 가슴 아프게 하며 그 사람의 몸을 갉아먹은 시간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토록 잔인한 사랑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안녕하세요. 지인이입니다. 오늘은 생의 끝까지 한 여자만을 사랑한 김상옥 작가의 자전실화 소설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상옥 작가는 경기도 예천 출신이며 대학을 다니다 결혼을 했으나 집안의 강요에 의해 아내 수빈이 가출하자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 전국을 유랑하기도 하는데요. 그 첫사랑과 방황, 만남의 과정을 담은 소설이 작가의 대표작 하얀 기억 속의 너입니다. 본 소설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는 아내와 운명적 재회를 하고 그 이후 두 사람의 끊어지지 않은 인연을 담은 이야기로서 그녀의 투병 생활과 병간 후 이별 여행 등을 진솔하게 그린 소설입니다.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김상옥 작가 자전실화 소설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제1회 새벽안개. 상옥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의 자풀을 솎아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에 익은 노랫말을 혼자 흥얼거린다. 소영이 좋아하며 자주 불러든 가수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이다. 상옥이 어깨 너머로 무심히 듣던 그 노랫말을 어느새 다 외울 만큼 소영은 사랑을 위하여를 입에 물고 살았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이곳 연천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사 오던 날부터 거의 매일 마당에서 옷자란 자풀을 뽑아야 했다. 뽑고 또 뽑아도 자고 나면 자풀들은 들쑥날쑥 고개를 뒤밀었다. 풀들은 보란 듯이 끈질긴 생명의 그 푸른 싹을 톡톡 튀우며 길을 뻗쳤다. 두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나란히 일어나 습관처럼 마당에서 풀을 뽑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면 소영은 곧잘 사랑을 위하여를 불렀다. 소영은 이사 온 집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쉬지 않고 집을 쓸고 닦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를 빨아서 돌고는 안방과 거실과 서재로 오갔다. 소영은 마당 한구석에 꽃밭을 만들어 아름다운 꽃들을 가득 심고 마당 바깥에 텃밭도 갈았다. 아우기며 상추, 쑥갓, 오이 같은 푸성귀의 씨앗을 텃밭에 고루 뿌렸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면 힘에 붙일 만도 한데 무슨 신명이 그렇게 났던지 열심히 꽃밭과 텃밭을 일궜다. 밭일하던 손이 잠깐의 숨 돌리는 짬도 없이 들러가서 쑥을 뜯어다 마당에 말렸다. 소영은 집 뒤 밤나무들이 울창한 산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버섯이며 나무를 용케도 많이 캐왔다. 만약 소영이 없었다면 상옥은 새로 이사온 집의 뒷산과 들에 무수히 늘린 그 많은 먹거리들을 아주 못 보고 살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집에서 떠났다. 이른 아침마다 마당의 자풀을 솎아내고 한낮의 따가운 햇살 속에서 꽃밭과 텃밭을 부지런히 돌보며 쑥을 캐던 손길이 멎었다. 이제 맛있는 버섯을 따고 나무를 캐던 발길이 뚝 끊어진 산은 적막하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상옥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풀을 모처럼 솎아내며
사랑을 위하여의 노랫말을 혼자 흥얼거리다가 자기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노래를 멈춘다. 옷자란 풀을 한 움큼 쥔 채 벌떡 일어선다. 힘껏 움켜쥔 손이 시나브로 풀린다. 뿌리 뽑힌 사풀들이 손바닥에서 흘러내린다. 풀들이 바람결에 풀풀 날린다. 상옥은 사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입에서 묻어나온 노래가 자신의 목소리였다고 언뜻 믿기지 않는다. 소영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지는 않았다. 상옥은 이사온 집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던 소영이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훤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매사를 분명하게 맺고 끊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지켜보며 혼자 마음이 상했을 소영이 새삼스럽게 헤아려진다. 모두 내 탓이야.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밝고 새로운 삶을 한껏 살아보려고 꿈꾸던 한 여자는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처를 입었다. 둘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에 남아 서로 기대며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던 여자의 꿈은 산산이 깨졌다. 어쩔 수 없었다. 상옥은 자기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다. 몇 번씩 몇백 번씩 아니 수천 번씩 과거를 싹둑 잘라내려고 스스로 다그쳤다. 슬픔을 기억의 하얀 강물에 둥실 띄워 멀리 흘려보내고 싶었다. 그리하여 오늘은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은 우연처럼 슬픔의 발목을 놓지 않았다.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자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새로운 행복의 꽃밭과 텃밭을 부지런히 일구는 한 여자에게 거듭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마음은 언제나 슬픔의 날개를 달고 훨훨 두고 온 시간의 추억 속으로 벌써 조만치 날아가고 있었다. 소영은 떠났다. 상옥은 산속의 큰 집에 혼자 남았다. 그는 적막한 마당의 옷자란 풀들을 뜯으며 자기도 모르게 혼자 낮게 흥얼거리던 노랫말에 흠씬 놀라 고개를 든다. 한껏 푸른 산이 성큼 다가선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산이었으면 저렇게 고울까 싶다. 상옥은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앞산을 보며 휴 한숨을 쉰다. 상옥은 예전에 소영과 단둘이 설악산에서 보았던 가을 풍경이 눈에 서운하다. 소요산 아래서 살던 때였다. 새 보금자리를 찾아 둘이 나란히 길을 나섰던 지난해 9월의 설악산에도 지금쯤 단풍이 들겠구나 싶다. 둘이 설악산에 다녀오던 날을 떠올리며 멍하니 서 있는 상옥의 오른쪽과 왼쪽 겨드랑이로 바람 한 줄기가 휙 하고 쏜살같이 지나간다. 서늘하다. 산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모두 떠나고 혼자 서서 보는 산은 적막하고 외롭다. 상옥은 외돌토리로 고요한 산속의 드넓은 빈집에서 자풀만 무성한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처량한 생각이 든다. 겨드랑이가 서늘하다. 맥이 탁 풀린다. 이제 와서 지난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다. 소요산 아래 동두천의 소요동에 살던 지난 2000년 9월이었다. 상옥과 소영은 새로 이사갈 집터를 찾아 나란히 길을 나섰다. 강원도 설악산의 오색 약수터와 구룡령 갈천 약수터에 들렀다. 양양의 낙산 해수욕장이 보이는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설악산을 넘으며 귀둔리에 잠깐 멈췄다가 내린 선의 맑은 물빛을 따라
인제와 원통까지 둘러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정선에서 하루 한낮을 보내고 내친 김에 동강에도 들렀다가 어느덧 밤이 깊어서야 귀가했다. 먼 길에 줄곧 운전을 했다. 밤에 도착한 소요산 아래의 집에 들어서며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던지 상옥은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대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따르릉 꿈결인 듯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팔다리가 굵은 보승줄에 칭칭 감긴 듯 했다. 도무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금 꿈속에서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는지 꿈 바깥에서 울리는지 가물가물 분별이 안 갔다. 전화벨이 꿈속에서 울리고 있다면 솔직히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아니 귀찮았다. 상옥은 꿈속의 전화야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만약 지금 꿈 바깥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면 소영이가 이내 달려가서 받겠지라고 비몽사몽간에 가물가물 생각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는 분명히 꿈 바깥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울렸다. 그것도 여러 번 계속 울리고 있었다. 이내 다가와서 전화를 받을 줄 알았던 소영은 기척이 없었다. 전화벨 소리 너머로 샤워하는 물소리가 욕실에서 건너왔다. 상옥은 아마도 소영이 샤워를 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아니 물소리 때문에 전화벨 소리를 아주 못 듣고 있는가 싶기도 했다. 눈을 감은 채로 상옥의 손은 소파 앞 탁자를 더듬었다. 전화기를 찾아 수화기를 겨우 들었다. 여보세요? 서효동입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셔요. 수화기 저쪽은 잠잠했다. 아무 말씀 안 하면 끊습니다. 아, 아저씨. 뜻밖에도 여자의 목소리였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젊은 목소리. 그러나 귀에 익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상옥은 비몽사몽간에 줄곧 감고 있던 눈을 그때서야 슬며시 떴다. 아저씨, 여기 부평이에요. 부평? 네. 그럼. 너 혜정이니? 네. 쏟아지던 잠이 확 달아났다. 잠에 취한 몸을 칭얼칭얼 감던 굵은 동아줄이 순식간에 풀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응접실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시각은 밤 8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이 시각에 어쩐 일이냐? 벌써 며칠째 전화했어요. 낮에는 아무도 안 받길래 혹시나 하고 지금 전화했어요. 건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야 뭐 괜찮아. 이사갈 집을 보러 설악산에 갔다가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이야. 인제에서 원통까지 보고 왔는데 운전을 해서 그런지 피곤하구나. 너는 잘 지내지? 전화해줘서 고마워. 반갑다. 한꺼번에 이것저것 두서없이 떠들어댄 때문인지 전화기 저쪽은 다시 또 고요했다. 전화기의 감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무슨 기난 용건이 있는 김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 네.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니?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속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금? 네. 일이 좀 급해서요. 상옥은 어쩐지 심상치 않은 수화기 놈의 목소리에 대체 무슨 일이냐고 더 묻지 못했다. 자꾸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였다.
내 엄마에게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려다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혹시나 하고 겁을 먹고 물었다가 정말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까 봐서 무서웠다. 다급하다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두로보아 아무래도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눈으로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화기를 든 채 혹시라는 말이 목젖까지 거듭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사귀었다. 상옥은 끝내 더 묻지 못한 채 수화기에 대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어른스럽게 알았다. 지금 곧 전철로 가마라고 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전화를 끊고 일어서서 거실을 서성거렸다. 불길한 기미가 느껴지던 혜정의 풀죽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설악산에서 막 돌아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던 가죽 점프를 집어들었다. 욕실에서 소영이 아직 샤워하는 물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물소리 때문에 상욱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지 소영은 대답이 없었다. 여보, 나 지금 나가는데 목욕 마치고 먼저 자고 있어요. 닫힌 욕실문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릴 뿐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욕실로 성큼 다가서며 문고리를 잡던 손이 멈칫했다. 상욱은 욕실 앞에서 물러나와 집을 나섰다. 운명의 재회. 큰 길로 걸어나온 상욱은 소요산 쪽에서 동두천 시내로 빠져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다. 택시가 멎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모실까요? 소요산역으로 갑시다. 상욱은 소요산에서 열차로 의정부역에 도착한 뒤 의정부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탔다. 그리곤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던가 보다. 꿈길에서 전차의 스피커가 부평이라고 안내방송을 하는 소리에 화들짝 눈을 떴다. 상욱은 부스스한 눈길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이번 역은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의정부에서 부평까지 줄곧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전철은 속도를 천천히 낮추며 부평역에 진입하고 있었다. 잠을 좀 잔 때문일까. 머리가 많이 가벼워졌다. 부평역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였다. 아저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매표소와 개찰구 사이의 대합실에서 젊은 아가씨가 상옥을 먼저 알아보고 성큼 다가와 꾸벅 인사를 한다. 오래 기다렸니? 아니요. 전철 시간에 대충 맞춰서 나왔어요. 얼마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합실을 빠져나온 상옥은 마중 나온 혜정보다 몇 발짝 앞장서며 역사 앞 광장을 가로질렀다. 택시부터 잡으려고 택시들이 몇 대 보이는 큰 길로 뚜벅뚜벅 나서는 상옥에게 혜정이 따라 붙었다. 저쪽에 제 차를 세워놓았어요. 저기 저 차예요. 혜정이 가리키는 광장 한 모퉁이에 구형 프라이드 승용차 한 대가 웅크리고 있었다. 제가 모실게요. 두 사람이 탄 차는 역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상옥은 점퍼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칫했다. 어머니는 잘 지내지? 그제서야 상옥은 혜정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줄곧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그러나 그냥 아무나 묻는다는 투로 가볍게 어머니는 잘 지내냐고 물었다. 혜정은 대답이 없다. 상옥은 묵묵히 운전대만 붙들고 있는 혜정을 곁눈질로 잠깐 쳐다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침묵 속에 깃든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끼면서도 혹시 혜정이가 자기의 말을 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운전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가 묻는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미심쩍어 다시 물었다. 집에 별일 없지? 왜 아무 말을 안 하니?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뿔싸 상욱은 더 이상 묻지 말았어야 했다고 뉘우쳤다. 그러나 이미 꺼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사실은 엄마가, 어머니가, 죄송해요 아저씨, 무슨 소리냐, 엄마를 편히 모시지 못했어요. 혜정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답답하구나. 어머니가 어떻다는 거니? 아프세요. 상욱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마조마하며 쌓아올렸던 돌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 한가운데서 들렸다. 상욱은 수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은 못했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수빈이 아프다고 하지 않는가? 다시 또 불행이 엄습하는가? 자꾸 불길했다. 많이 아프니? 네, 몹시 아파요. 혜정은 상욱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대답들만 일부러 골라온 사람처럼 혹시나 하고 묻는 말마다 지금 최악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아프다는 거니? 심각해요. 지난번 병이 재발했나? 네. 그랬구나. 혜정아, 차 좀 세울래? 집에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이야기나 좀 듣자. 네. 차가 멈추었다. 길가에 차를 세운 상욱과 혜정은 가까운 커피숍에 들었었다. 상욱은 커피숍의 문을 밀고 들었으며 수빈이 퇴원하던 때를 떠올렸다. 환자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며 담당 의사는 퇴원을 만류했다. 병원에 좀 더 입원해 있으며 요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상욱은 의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수빈을 퇴원시킨 일이 이제 와서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때 의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퇴원한 것이 아무래도 화근이 아니었나 싶었다. 대체 얼마나 안 좋으냐? 정신장애도 있고 또 뭐니? 담석증 때문에 몹시 아프다고 하세요. 진찰은 받았니? 예. 의사는 뭐래? 신경증에 신장병까지 겹쳤대요. 심각한 상태래요. 심각한 상태라. 얼마나? 신경증이 심리적인 병이어서인지 엄마는 통 잠을 못 이루세요. 괜히 불안해하고 머리가 아프다고만 하세요. 신장병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신장이식을 못하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게다가 혼자 통증을 참으면서 엄마는 그동안 식구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사이 병을 키운 거죠. 요즘은 말씀이 통 없으세요. 말을 아주 잊은 사람 같아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네,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상욱은 더 묻지 않았다. 혜정은 밟으면 터지는 주례를 여기저기 숨긴 정글처럼 상욱이 한마디 물을 때마다 그렇게 폭탄을 하나씩 폭파하고 있었다. 문득 어지러웠다. 어질어질한 눈을 질끈 감고 숨을 골랐다. 지난번 병원에서 퇴원할 때 상욱은 마음속으로 수빈에게 말했다. 수빈아, 이제 슬픔을 모두 털어내자. 아팠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지우자. 슬픔은 바람에 훌훌 날려버리고 깃털같이 가볍게 살자. 거뜬한 마음으로 남은 세월 행복하자. 가난도 고통도 없이 부디 잘 살아야 해.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랐다. 그런데 수빈은 다시 또 아프다고 했다. 아무래도 행복은 수빈을 미워하는 듯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또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을까 싶었다. 상욱은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가슴에 큰 칼이 사뭇 꽂히는 듯 했다. 이 무슨 업보일까? 정녕 비껴갈 수는 없는 길일까? 지그시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혜성이 고개를 숙인 채 잠자코 앉아 있었다. 혜성을 건너다 본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는 언제부터 아팠니?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좀 넘었어요. 고개를 드는 혜성의 눈가에서 반짝 빛나던 물기가 두보를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뭐? 10년? 상옥은 그만 숨이 턱 막혔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 듣고 있는 건 아닌지 귀를 의심했다. 그러다가 무심코 10년이라니 하고 혼자 입속으로 되씹었다. 아무리 헤아려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았다. 10년이라니. 상옥은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도대체 짐작이 안 갔다. 그러다가 상옥은 갑자기 버럭 언성을 높였다. 왜 이제야 연락했어? 진작 알렸어야지.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말리셨어요, 엄마가 한사코. 어머니가? 네. 그래, 그렇게 지독한 너희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병원에 입원은 했니? 아니요, 집에 계세요. 뭐, 집? 지금 집이라고 했니? 설상가상이었다. 이번부터 시켰어야지. 왜 그랬어? 왜 아픈 사람을 아직 집에 내버려 두니? 입원비가 없니? 그런 거야? 상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만 갔다. 그럴수록 혜성은 눈물만 흘렸다. 앞뒤 생각 없이 버럭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상옥의 목소리는 아예 시비를 거는 토였다.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아저씨께 전화했어요. 엄마가 입원을 거부하세요. 병원에 가면 일주일도 못 넘기세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병원은 답답하대요.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하세요. 저희들이 입원시키면 뭐예요? 곧바로 퇴원부터 하세요. 늘 그랬어요. 의사들은 좀 더 입원해야 한다는데 엄마는 그때마다 고집이세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저러고 계세요. 치료도 하고 요양도 더 해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저씨께 전화했어요. 아저씨가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상옥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다가 손을 멈췄다. 담배와 라이터를 유리탁자 위에 놓았다. 담배를 피우는 대신 테이블 위에서 벌써 차갑게 식어있는 커피를 집어들었다. 냉수라도 마시듯 커피를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부탁드려요, 아저씨. 우리 엄마 입원 좀 시켜주세요. 그랬던 거구나. 괜히 내게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못난 어른들이 어린 사람들을 잡은 거야. 내가 너무 무심했어. 상옥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만 싶었다. 죄송해요, 아저씨. 엄마를 잘 모시지 못했어요. 혜성은 울먹였다. 상옥은 입원을 거부하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어린 마음이 얼마나 다쳤을지 생각하자 갑자기 목이 메워왔다. 5년 전, 그러니까 지난 1996년 11월 말이었다. 그때 상옥은 새로 출간된 소설 하얀 기억 속의 너를 챙겨들고
모처럼 수빈을 만나려고 부평에 들렀다. 상옥이 건네주는 실화 소설 하얀 기억 속의 너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 짓던 수빈의 야유해 보이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오빠, 이제 절 잊으세요. 지난 일들 모두 잊어야 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니랑 남은 시간 행복해야 해요. 저는 괜찮아요. 부탁해요, 오빠. 오빠의 기억에서 수빈을 지우세요. 그래야 저도 제 삶을 잘 살 수 있잖아요. 아셨죠? 수빈은 잊어달라고, 잊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울먹이며 말끝을 다 맺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을 감추며 도망치듯 찻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수빈의 지난 소식을 듣고 있는 상옥의 눈앞에 그날 찻집을 휑하니 나서던 그리운 사람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상옥은 가슴이 사뭇 점여와왔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항상 수빈의 곁에서 숨쉬며 살고 있었다.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수빈이 사는 부평으로 단숨에 달려오고 싶었다. 어떻게 사는지 보살피고 싶었다. 그러나 그토록 살뜰한 걱정은 마음뿐이었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럴수록 그의 겨울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수빈이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보여 고맙고 다행스러웠다. 건강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았던가.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부평을 찾지 않은 이유는 잊어달라는 수빈의 부탁도 부탁이었지만 상옥 역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굳게 결심한 탓이었다. 과거에서 발목 잡혀 오늘을 못 보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의 아픔에서 자유로에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시도했다. 뒤늦게 인연을 맺은 소영의 마음도 또한 헤아려야 하는 처지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힘들게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다시 가정을 이루도록 도운 그 여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야 도리라고 믿었다. 그랬다. 수빈은 수빈대로 가족이 있고 상옥은 상옥대로 가족이 있었다. 내 탓이야. 너무 무심했어. 상옥은 신음처럼 혼잣말을 뱉었다. 수빈이 그토록 힘겨운 병과 싸우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미안하다, 혜성아. 아니에요, 아저씨. 그만 집에 가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니? 너무 늦었어.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겠다. 네. 커피숍에는 두 사람 말고 다른 손님이 아무도 안 보였다. 카운터 위 벽시계가 새벽 1시 정각을 막 넘어가고 있었다. 저희들이 너무 오래 앉아있었죠? 죄송합니다. 마담인 듯 보이는 여자는 괜찮아요.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싱긋 웃어 보였다. 차값을 치르고 커피숍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에 셔터문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혜성은 앞상을 서며 총총총 차로 뛰어간다. 머리띠로 질끈 묶은 머리카락이 나풀나풀 한달렸다. 먼저 차에 오른 혜성은 시동을 걸었다. 김병애 효사 없다는데 벌써 10년째 얼마나 힘겨웠을까 싶었다. 뒤늦게나마 잊지 않고 자기에게 연락을 준 혜성의 마음이 생각할수록 고마웠다. 상옥은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로 홍기도 놓친 혜성이 측은하기만 했다. 차가 출발했다. 집으로 향하는 차에서 상옥은 가슴이 먹먹했다. 설악산 여행의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몸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엇이 자꾸 가라앉았다. 불덩이 같은 뜨거운 훈김이 목 울대를 타고 치밀어 올랐다. 눈앞이 자꾸 뿌옇고 흐리댔다. 하루 한낮을 잠깐 아픈 것도 힘겨운 나이에 10년간이나 그 숱하게 많은 낮이면 낮에 밤이면 밤에 병과 싸우며 남모르게 신음해온 사람의 하얀 얼굴이 어른거렸다. 안타깝고 저릿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옥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저씨, 다 왔어요. 그래.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차에서 내려섰다. 길이 낯설지 않았다. 다만 지난번 왔을 때는 제법 활기차 보이던 슈퍼마켓에는 육중한 철문이 무겁게 내려서 있었다. 상옥을 마중가면서 혜정은 가게의 셔터문을 닫았던 모양이었다. 상옥은 수빈이 이 소그만 가게마저 지킬 수 없는 상태인가 보다고 혼자 짐작하다가 그만 휘청 발을 헛디뎠다. 혜정은 철문의 자물통을 풀고 셔터를 들어올렸다. 들어오세요. 상옥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었었다. 여기 잠시만 계세요. 엄마는 아저씨가 오신 줄 아직 모르세요. 갑자기 아저씨가 방에 들어가면 놀랄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가게에 상옥을 혼자 남겨두고 혜정은 뒷문으로 들어갔다. 혼자 남은 상옥은 가게를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찾는 과자봉지와 음료수는 가게의 가장 바깥쪽에, 주부들이 찾는 세탁비누나 수세미 같은 것들은 가게의 가장 안쪽에 진열했다. 잔손질이 많이 가는 일인데 물건들이 반짝반짝 빛났다. 혼자 가게를 둘러보고 있었다. 뒷문 안에서 곧 나올 줄 알았던 혜정은 좀처럼 인기척이 없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법 기다렸다 싶은데 혜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불안했다. 자꾸만 혹시나 하는 안 좋은 생각이 밀려왔다. 자기가 온 사실을 전해 듣고 수빈이 혹시 충격을 받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앞섰다. 상옥이 왔다는 소식에 놀라 정신이라도 잃었을까 자꾸 불길했다. 상옥은 우두커니 기다리다 못해 뒷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또는 기다리지 못해 들어선 마당은 어둡고 좁았다. 불 꺼진 현관문으로 성큼 들어섰다. 집은 쥐죽은 듯 물속처럼 고요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에서도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적막했다. 도대체 사람 사는 집치고 너무나 조용해서 머리가 쑥뼈섰다. 상옥은 현관문을 가볍게 몇 번 노크했다. 혜정아, 네, 나가요. 그때서야 혜정은 방문을 연다. 현관으로 나서며 현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냐? 죄송해요. 지금 어머니가 정신을 잃었어요.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뭐? 내 얼굴도 몰라봐? 네. 안 되겠다. 빨리 병원에 가자. 상옥은 화들짝 놀라며 신발도 벗지 않고 성큼 현관으로 올라서 방에 들어섰다. 방에서 수빈은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깨끗한 이부자리 위에 단정하게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다. 미라처럼 꿈쩍도 안 했다. 상옥은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맥을 짚어보았다. 가볍게 맥이 뛰고 있는 수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간 상옥은 숨이 콩 막혔다. 사람의 손이 어쩌면 이렇게 차가울 수도 있을까 싶다. 겁이 덜컥 났다. 오랜 시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첫사랑의 여자에게 왜 이토록 많은 시련이 자꾸 엄습하는지 상옥은 하늘이 무심했다. 혜정아,
가게 문 닫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가자. 어서 준비해. 아무 감성도 의식도 없는 여자를 조심조심 일으켰다. 가슴에 안았다. 아저씨, 잠깐만 더 기다려봐요. 조금 있으면 정신이 돌아오셔요. 혜정이 울먹였다. 뭐? 이러다가 곧 또 정신이 든다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니? 그런 거야? 네, 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지경으로 의식도 없는 사람을 그냥 두고 봐야 하니? 기다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기다리자. 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괜찮겠니? 상옥은 아무 의식도 없이 자기의 두 팔에 안겨있는 수빈의 코에 가만히 자신의 귀를 대어본다. 미약하나마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별일 없을 거예요. 그렇지? 괜찮겠지? 그럼 잠시만 더 기다려보자꾸나. 그때서야 상옥은 구두발로 안방에 들어온 자기를 발견했다. 수빈을 이부자리에 놓이고는 밖으로 나와 마당 한구석에 있는 맥주박스에 걸터앉았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후유. 가슴 깊이 연기를 마셨다가 길게 뱉었다. 가슴이 좀 트이는 듯 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집터를 보러 떠났던 설악산에서 내려와 낙산 해수욕장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정성과 동강에 들렀다가 밤늦게 소요산 집에 돌아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속에서 혜성의 목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부평역까지 달려왔다. 그곳에서 만난 혜성은 혹시나 했던 걱정보다 훨씬 심각한 소식을 전했다. 상옥은 수빈이 지금 저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 때문에 가슴이 자꾸 먹먹했다. 후유. 불행은 늘 우연처럼 발목을 잡았다.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슬픔이 앞으로 수빈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자꾸 불안했다. 그럴수록 상옥은 가슴이 무너졌다. 지금 저지경으로 수빈을 괴롭히는 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었다. 거저 막막할 뿐이었다. 상옥은 주머니를 뒤적였다. 갑자기 사라진 자기 때문에 집에서 당황하고 있을 소영에게 전화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찾았지만 어디에 두고 왔는지 잡히지 않았다. 급하게 집을 나서면서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상옥은 피우던 담배를 끄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게로 통하는 덤문을 열었다. 가게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다이얼을 돌렸다. 소영은 전화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나요. 당신 지금 어디서 전화하세요? 어딜 가면 간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당신이 욕실에 있을 때 말했는데 못 들었어?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나왔어요. 집에서 좀 멀리 와 있는데 오늘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피곤할 텐데. 무슨 일이에요? 대체 거기가 어디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말할게. 그리 알고 일찍 쉬어요. 상옥은 전화를 먼저 끊었다. 통화를 더하면 아무래도 거짓말로 둘러대야 할 듯해서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다. 거짓말로 둘러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영에게 굳이 사실대로 말하기도 미안했다. 상옥이 한밤중에 수빈의 곁에 달려간 사실을 알아서 좋을 것 같지는 않았다. 괜한 가슴앓이나 시킬까 두려웠다. 상옥이 소영과 통화를 하고 다시 방에 들어섰을 때 혜성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히도록 수빈을 마사지 시키고 있었다. 온 힘을 다해 수빈의 사실을 주물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든가 수빈은 마사지를 받으며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제가 그만 실수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방에 혼자 있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저씨가 오신다고 해서 그만 깜빡했어요. 의사가 그랬니? 네. 방에 혼자 있으면 엄마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어요. 폐쇄 공포증이 올 수도 있대요. 상욱이 방에 들어온 뒤에도 한참이 지나도록 혜성은 수빈의 몸을 계속 마사지했다. 얼마 후 수빈은 휴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혜성아, 어머니가 깨어나신다. 내 말대로 정신이 드나 보다. 내가 어머니를 살렸구나. 보아라, 의식을 회복했어. 혜성은 수빈의 얼굴에 돌기 시작하는 핏기를 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앉았다. 수빈아, 나야, 정신 좀 드니? 나야, 나, 내가 왔어. 나 알아보겠니? 상옥은 수빈의 손을 잡아보았다. 오빠, 상옥 오빠가 어떻게? 말 끝을 못 맺는 수빈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반짝 빛났다. 혜성아, 내가 또 정신을 놓았니? 이제 괜찮아요, 엄마. 잠깐 안 좋았어요. 수빈의 말을 받는 혜성은 조금이라도 수빈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재치있게 배려했다. 그런데 오빠, 웬일이세요? 혜성이가 전화했어요? 나야 어떻게 왔든지 지금 그것이 문제야?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몰라야 하니? 당장 병원에 가자. 혜성아, 어머니 입원해야겠다. 준비 좀 해라. 구급차를 불러줘.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나 괜찮아요. 입원 안 해도 돼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수빈은 힘겹게 일어나 앉았다. 혜성아, 내가 정말 아저씨 모셔왔니? 네. 괜한 일을 했구나. 오빠,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렸어. 수빈은 애써 참던 눈물을 감추며 머리를 돌려서 벽 쪽을 바라본다. 수빈아, 오늘 나는 너한테 많이 서운하구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소식 한 번 안 했어? 내가 나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다면서? 네,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저는 오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수빈의 어깨가 들썩인다. 흐느끼고 있다. 오빠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빠. 지금 제 꼴이 너무 한심해요. 오빠도 오빠지만 내 병시중 드는 혜성이 볼 염치가 없어요. 삐뚤어진 내 운명 때문에 여러 사람들 가슴만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해요. 오빠, 나는 전생에 죄를 참 많이 지었나 봐요. 오빠, 나는 정말 왜 이렇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아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만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렇고 현식 오빠도 그렇고 또 상욱 오빠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왜 모두 내 탓이니? 아니에요. 상욱 오빠 생각할수록 나는 여러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상욱 오빠의 부모님도 나 때문에 한을 품으셨어요. 오빠, 나도 다 알아요. 오빠가 나 때문에 그동안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혜성이까지 나 때문에 제 길을 못 가고 있어요.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세요? 혜성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 그렇지 않아요. 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이더니 이내 복받치는 울음을 쏟아냈다.
엄마, 약한 말씀 좀 그만하세요. 엄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상옥은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았다. 상옥은 문득 어쩌면 수빈이 하는 말이 모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단한 번의 우연한 선택 때문에 얼마나 오래오래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야 했는지도 몰랐다. 상옥은 수빈이 자기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넓고 넓은 서울의 그 많고 많은 하숙집들 중에 하필이면 왜 자기는 수빈이네 집에서 하숙을 했을까 싶었다. 돌이켜보면 수빈이네 집에 처음 하숙을 들어간 일은 우연이었다. 그렇게 우연하게 시작한 만남은 불행의 싹을 틔워냈다. 그 불행의 싹은 지금 상옥의 나이가 55이고 수빈이 54살이 되었어도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그때, 그러니까 36년 전의 꽃이라면 그 아름다운 꽃의 꽃잎이 아직 피지도 않았던 꽃봉오리의 19살 사내아이와 18살 계집아이는 과연 사랑을 알았을까? 상옥은 궁금해졌다. 우연히 파릇파릇하던 10대 나이에 처음 만나서 조숙하게도 사랑에 눈떴고 20대의 입구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새삼 이제 와서 세상의 처음이고 끝이던 그 첫사랑의 미열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궁금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미처 음미하지도 못했고,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도 변변히 만들지 못한 채 결혼을 했다. 마냥 좋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새삼 떠올랐다. 둘이 함께 있으면 무턱대고 좋아서 그냥 좋은 줄 알았다. 그러나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의 기쁨은 너무도 짧았다. 행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눈한번 깜짝하는 사이에 행복한 시간들은 바람에 묻혀서 훌훌 가버렸고, 그 꼬리를 물고 따라붙은 슬픔의 시간들은 어쩌면 이렇게 오래오래 떠나지 않는지 모를 일이었다. 강산이 세번 변한다는 30년 하고도 6년이라는 시간이 쉬지 않고 지나가도록 슬픔은 물귀신처럼 수빈의 발목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자책하지 마. 내 탓이 아니야. 수빈아, 다나 때문이야. 차라리 나를 미워해. 너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나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이제야 좀알것 같아.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지독한 악연도 없었어. 내 발에 족쇄를 채운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채운 그 족쇄가 너를 여태껏 힘겹게 하고 있잖아. 너를 가슴 아프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나 때문이야. 아직도 모르겠니?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상옥은 이제 그만 수빈이 차고 있는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인 줄 알았던 마음의 그 족쇄와 영원할 것만 같던 인연의 족쇄를 풀어주고 싶었다. 상옥은 할 수만 있다면 족쇄에서 풀려난 수빈이 자유로이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보은 동해의 옥빛 파도 소리처럼 밀려올 드넓은 사랑을 가슴 깊이 기다리며 사는 처녀. 이제 간 나이 서른이 넘은 혜정은 강원도 양양군 하광정에서 어부의 딸로 태어났다. 바닷가에 살며 어부의 가업을 대대로 이어온 집의 아들이었던 혜성의 아버지 민철기는 동해안 어촌의 마음씨 곱고 인심 좋은 어부였다. 민철기는 동해의 가파른 갯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며 깊고 푸른 파도와 함께 장성하여 어부가 되었고, 결혼하여 첫딸 혜성을 낳고
밑으로 3살 더울의 남매를 두었다. 지난 1987년 2월의 어느 날이었다. 혜정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잠을 못 이루었다. 엄마, 내일 학교에 가실 거죠? 그럼 가야지. 누구 졸업식인데? 혜정과 수빈은 한 이부자리 속에 누워 잠을 청했다. 엄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내가 나한테 감사할 게 뭐 있니? 고맙기로 하면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고맙지. 엄마도 참 무슨 말씀이 그래요? 엄마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학교를 마쳐요? 동생들은 또 어떻게 살고요? 아무튼 졸업 축하해. 널 대학까지 보내야 하는데 나한테 지금 힘이 없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리 대학 안 간대도 내가 널 진학시켜야 했어. 혜정아, 속상하지? 수빈의 눈가에 눈물이 비쳤다. 아니에요. 대학 안 간다고 속상할 거 뭐 있어요? 오히려 잘 됐죠, 뭐. 늘 엄마랑 붙어서 살 수 있잖아요. 사실 나는 공부가 따분해요. 혜정이 목소리도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 엄마가 왜 모르겠니? 나들을 마음 편하라고 하는 소리지. 정말이지. 이제 공부 그만하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둘러대지 마라. 공부가 그렇게 싫다면서 성적은 왜 그렇게 좋았니? 그랬다. 혜정은 학교 성적이 늘 우수했다. 그러나 더 이상 공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욕심대로 대학에 가려면 아주 못 갈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혜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막내가 중학교에 올라가야 했다. 그동안은 다행히 수빈의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자기 몸만 돌보고 헌신적으로 살림이며 가게 일을 돕는 혜정이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문제가 좀 달랐다. 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없는 살림에 힘이 붙일 것이 뻔했다. 실력이나 학교 성적으로야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도 남았지만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훤히 들여다보는 혜정은 스스로 진학을 포기했다. 경제적인 형편도 형편이지만 요즘 들어 어머니의 건강이 부쩍 나빠진 것도 혜정이 진학을 포기한 이유라면 이유였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기가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내일은 학교에 등교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졸업식을 앞두고 혜정은 웬일인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삼남매 잘 거두신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효도할게요. 졸업식이라 잠이 안 오지? 나도 그래, 혜정아. 그런데 말이야, 모든 끝은 모든 시작과 통하는 거야.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고 정든 학교를 떠나기도 정말 아쉽겠지만 졸업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야. 엄마는 내가 사랑스러워. 제가요? 어디 너뿐이겠니? 너와 내 두 동생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커서 엄마는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나들을 고맙다고 하지 마. 진심이야. 엄마는 항상 너희들에게 감사해.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을 거야.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어. 아니, 너희들은 희망이었지. 나는 별 말썽 안 피우고 잘 자라는 너희들 때문에 매번 감격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의 보람이고 기쁨이야. 지금은 내가 잘못 알아듣겠지만 사실이야. 너희들은 나의 훌륭한 버팀목이고 튼튼한 울타리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혜정아, 사람의 한평생은 생각보다 짧아. 살면서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 앞으로도 우리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살자, 어?
그래요, 엄마. 그런데서 내일 졸업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 네, 엄마. 전부터 쭉 생각해 오던 일이에요. 그게 뭐니? 엄마의 종합 진찰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 건강검진 한 번도 못 받았지요. 괜찮아. 이젠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아니에요, 엄마. 내일 졸업하는 맞달이 엄마께 드리는 첫 부탁이에요. 제 졸업 선물로 엄마는 종합 진찰을 꼭 받아야 해요. 아셨죠? 날이 밝았다. 졸업식장에서 수빈과 은정과 성윤이 나란히 참석하여 혜성을 지켜보았다. 수빈은 졸업식장에 서 있는 딸을 보며 눈가에 자꾸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혜성의 아버지 민철기를 떠올렸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가 딸의 졸업식에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빈은 민철기를 처음 만났던 동해 바닷가 마을 화강정을 떠올렸다. 상옥과 신방을 차렸던 경기도 이촌의 시댁에서 떠나 이곳저곳 객지 생활을 하던 그때 동해안에 이르렀다. 강원도 양양군의 화강정은 동해의 작은 항구였다. 수빈은 화강정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무엇이든 돈벌이를 해야 했다. 작은 항구의 바닷가에서 할수 있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런 어느 날 수빈은 민철기를 만났다. 조강지처와 사별하고 혼자 어린 삼남매를 돌보며 살고 있던 민철기의 도움으로 수빈은 화로 도매업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시작한 일이었지만 민철기의 세심한 배려로 수빈은 차츰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생활도 안정되어 갔다. 화광성에 정착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수빈은 민철기가 혼자 머물러 어린아이들을 셋이나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민철기와 수빈은 동업자나 마찬가지였다. 수빈은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동업자나 다름없는 민철기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도 모른 채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가끔씩 밑반찬을 해다주고 빨래도 해주며 왕래가 잦아졌다. 엄마의 정을 모르던 아이들은 수빈에게 정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3살 난 막내 성윤은 수빈의 품에 안겨 잠들기 일쑤였고 큰딸 혜정이도 몹시 따랐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었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혜정을 바라보는 수빈의 눈에 자꾸 눈물이 고였다. 엄마, 자꾸 왜 그래요? 왜 우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던 성윤이 물었다. 엄마, 울어요? 언정이도 수빈을 많이 바라보았다. 승윤아, 누나 예쁘지? 예쁜 누나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구나. 그런데 왜 울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도 울지만 기쁠 때도 운단다. 졸업식 이후 혜성은 살림과 가게를 도맡았다. 아침 일찍부터 늘 어머니가 준비하던 아침 밥상을 혜정이가 준비했다. 하루 종일 혜성은 살림집과 가게를 오락가락하며 매사에 깔끔을 떨었다. 살림과 가게에서 한발 물러난 수빈은 이제서야 시간의 여유가 조금씩 생겼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자기 몸을 돌볼 틈도 없었다. 그런데 혜성이 졸업을 하고부터는 조금씩 생각할 틈도 났고 어느 때는 할일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예전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식사며 도시락 반찬을 챙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느라 정신이 늘 분주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잠깐 숨 돌릴 잠도 없이 가게에 나가 장사를 했고, 제법 규모가 커진 가게는 가게대로 잔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 매일매일 정신이 없었다.
혜정이가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부지런을 떨며 살림과 가게를 도맡으면서 수빈은 이런저런 잡생각들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이완되었다. 생활의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 자꾸 몸이 축 처지고 예전에는 멀쩡하던 몸의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다. 어떤 때는 정신을 놓기도 하고 몸져 눕는 횟수가 많아졌다. 엄마, 저랑 같이 목욕 가요. 하루는 혜정이 동생들을 챙겨 학교에 보내놓고 수빈의 팔을 끌었다. 목욕? 너하고 같이? 지금? 예. 가게는 어떡하고? 너 혼자 다녀와. 그 사이 내가 가게에 앉아 있을게. 가게는 좀 늦게 열어도 돼요. 오늘은 저랑 목욕하고 내일은 저랑 병원에 가야 해요. 알았죠? 병원? 갑자기 병원은 왜? 약속 잊었어요? 저 졸업하면 엄마는 종합검진 받기로 했잖아요. 괜한 일이야. 안 그래도 돼. 어디 아픈 데가 있어야 병원을 가지. 멀쩡한 사람이 왜 병원에다 돈을 쓰니?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안 돼요. 벌써 예약해 놓았어요. 내일 안 가면 또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언제 예약했어? 졸업식이 있던 바로 그 다음 날 예약했어요. 수빈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혜정의 정성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그럼하고 대답하고 목욕을 다녀온 이튿날 혜정은 가게 문을 닫아 걸었다. 혜정은 수빈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 곧바로 입원 소속부터 밟았다. 건강검진 받는 거 아니었나? 왜 입원 수속부터 하니? 엄마는 아무 말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세요. 그래도 입원을 왜 해? 혜정은 종합검진을 예약하러 병원에 들렸다가 의사와 상담을 했다. 혜정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병력과 현재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담당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다. 일단 입원부터 하고 며칠간 정밀검사를 받기로 예약을 했던 것이다. 입원하고 사흘간 몇 가지 기본 검사를 마친 수빈은 벌써부터 집 생각이 나는 눈치였다. 무슨 검사를 이렇게 많이 받니? 이러다가 없던 병이 새로 생기겠어. 혜성아, 이제 그만 퇴원하자. 힘드셨죠? 이따 오후에 퇴원할 수 있대요. 오후? 아직도 뭐가 또 남았니? 예,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검사하자고 했어요. 담당 의사는 그날 오후에 받은 검진 결과는 2주 뒤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3일 동안의 종합검진은 끝났다. 집에 돌아온 수빈은 몸에서 열이 났다. 온몸의 근육이 풀리고 힘이 빠지며 그대로 자리에 누웠다. 3일 동안의 검진을 받으며 많이 긴장했던 모양이었다. 엄마, 왜 그래요? 많이 아파요? 병원에 다시 갈까요?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한숨 자야겠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 수빈에게 약을 건네주는 혜정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좀 어때요? 이 약 좀 드세요.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모처럼 나들이 하느라고 좀 무리했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어서 쉬어라. 수빈은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이튿날 아침에도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지 못했다. 열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밤보다 오히려 몸이 더 뜨거웠다. 헛소리도 더 잦았다.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어머니가 자리를 훌훌 털고 일었을 줄 믿었던 혜성은 잠자리에 들기 전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덜컥 겁이 났다. 병원에 가기 전만 해도 그만 했는데 혹시 병원에서 병을 얻어왔는가 싶기까지 했다. 여보세요? 병원이죠? 병원으로 전화부터 걸었다.
며칠간 검진을 맡은 담당 의사와 통화했다. 선생님, 어제 퇴원한 유수빈 환자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하죠? 상태가 아주 심합니까? 예, 자고 나면 좋아지실 줄 알았는데 열이 더 높아졌어요. 헛소리도 하세요. 그럼 모시고 오세요. 오로지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종합검진이나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내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다. 수빈은 고열과 한기에 시달렸다. 엄마,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요. 수빈은 혜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동생들이 모두 등교한 뒤에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아있던 혜성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없었다. 혜성은 119 구급대로 전화했다. 급한 환자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빈은 곧바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수빈은 응급실에 눕고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신이 돌아왔다. 혜성아. 예, 엄마. 절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그런데 여기 병원 아니냐? 맞아요. 병원이에요. 왜 또? 수빈은 자신이 왜 병원에 왔는지 기억조차 못했다. 생각 안 나세요? 어젯밤부터 많이 편찮았어요. 내가 많이 아팠어? 예. 가게는 어떻게 하고? 지금 가게가 문제예요? 가게는 걱정 말고 어머니 몸부터 좀 돌보세요. 수빈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몰랐다. 그 사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짐작도 못했다. 혜성이 역시 엄마가 얼마나 건강이 좋지 않은지를 몰랐다. 다만 평소 몸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가 가끔씩 힘에 부처할 때마다 한 번쯤 건강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마음이 쓰였을 뿐이었다. 혜성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어머니를 옮긴 후에야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글쎄요. 어디가 얼마나 나쁘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검진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한 듯하고 또 몸도 여기저기 많이 안 좋아요. 확실한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아요. 아무튼 환자에게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알았죠?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환자는 보호자가 학생 말고 또 없어요? 담당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예, 어른들은 안 계시고 저하고 동생들 둘이 다예요. 그래요? 우리 엄마 괜찮죠? 아니, 좀 심각해요. 네?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팠죠? 지난번 병원에 다녀가신 날부터요. 아니, 그 전에 무슨 눈치 못 챘어요? 기운이 없다거나 하는. 가끔 힘들어 하셨어요. 언제부터죠? 한 1년쯤 전부터요. 그런데 왜 이제야 병원에 왔죠? 가끔씩 몸이 힘들어 보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한숨 자고 나면 된다고.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예전같지 않다고는 짐작을 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동안 몸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눈치 못 챘어요? 네. 뜻밖이었다. 의사는 더 묻지 않고 차트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했다. 치료 못하는 병인가요? 아, 치료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의사에게 말을 들으며 혜성은 정신이 아득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앞섰다. 자신의 무관심으로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늘 분주하기만 했고 한 번도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내색을 안 했던 모양이었다. 혜성은 몸이 아픈 것을 숨긴 채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던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 선생님, 우리 엄마 나을 수 있죠? 생명에는... 혜성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자꾸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걱정 말아요. 더 이상 합병증만 안 생기면 큰 문제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선생님. 담당 의사는 어머니의 신장부터 당장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염이 벌써 오래 진행되었어요. 신장에 결석이 생겼는데 당장 결석을 제거합시다. 또 담백뇨도 심각해요. 더욱이 부종과 혈뇨까지 보여요. 자칫하면 신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암이라고요? 의사에 따르면 어머니는 신경증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은 신장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신경증 치료를 나중에 하자고 했다. 신장을 치료하는 동안 환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안 받도록 보호자는 세심하게 주의하세요. 그날 이후부터 병마와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가게 일에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은 혜정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혜정은 수빈이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첫 수술을 받던 날 수술실 문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엄마의 병을 모두 거두어주세요. 엄마가 꼭 아파야 한다면 차라리 그 아픔을 제게 주세요. 혜정은 기도하면서 마음속 깊이 어머니와 약속했다. 엄마, 힘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어머니의 건강을 기어이 되찾아 드릴게요. 엄마를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드리겠어요. 첫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통증이 멈추었는지 얼굴 표정도 조금은 밝아 보였다. 다만 복부가 많이 부어올라 있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림프액이 고여 신장이 부어오르는 현상이라고 했다. 수술로 결석을 제거할 때 염증 치료도 했어요. 일단은 염증이 더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부종과 담백뇨와 혈뇨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계속 치료해야 해요. 지금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네? 할 수만 있다면 신장 이식을 해야 해요. 신장 이식이요? 신장만 이식받을 수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죠. 의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혜성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몸이 저지경이 되도록 어머니는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수록 가슴이 저릿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엄청난 통증을 견디며 살았을 어머니를 떠올려 보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바빴고 가끔씩 피곤하다고 했을 뿐이었다. 그때마다 한숨 자고 나면 괜찮다고 했다. 한마디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어머니는 늘 그렇게 자리에 눕고는 했다. 이제 와서 다시 찬찬히 생각하니 목이 메었다.
혜성이 담당 의사를 만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잠깐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혜성은 어머니의 가슴에 쓰러지듯 얼굴을 묻었다. 소리 없이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혜성의 목 울대를 타고 뜨거운 불덩이가 자꾸만 치밀어 올랐다. 소리내어 꺼이꺼이 실컷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우는 소리에 어머니가 놀랄까 봐 어금니를 뒤집었다. 혜성아, 왜 그래? 너 울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에요. 잠깐 졸았어요. 엄마, 나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졸다 깨어난 사람처럼 혜성은 손등으로 눈두덩을 가리고 병실을 빠져나왔다. 하마터면 환자에게 우는 모습을 들킬 뻔했다. 혜성은 복도 맞은편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닦고 돌아왔다. 혜성은 병실로 다시 들었으며 어머니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밝았다. 의사의 말대로 통증이 없는지 모처럼 환한 어머니의 눈빛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의사는 항상 의외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그새 몇 번이나 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수술 자리가 아물었다. 혜성은 수술 자리에서 실을 뽑던 날 담당 의사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까 해요. 신장에 아직 남은 질환을 본격적으로 치료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수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느새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환자 옷을 벗고 입원할 때 입었던 외출용 옷을 입은 수빈은 혜성이 병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옷은 또 왜 갈아입었어요? 오늘 실밥 뽑았잖아. 퇴원해야지. 누가 엄마들을 퇴원하래요? 누가 퇴원하라고 해야 퇴원하니? 내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가는 거지. 안 돼요, 엄마. 아직 퇴원 못해요. 혜성아, 힘들지? 엄마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덕에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아. 아픈 것이 없어. 그러니 집에 가자. 환자는 자기의 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그사이 몸의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망가졌는지 전혀 모른 채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병원에서 나갈 준비만 서둘렀다. 그렇다고 그런 어머니에게 혜성은 의사에게 들었던 말들을 고스란히 알릴 수도 없었다. 실밥 뽑았다고 누가 당장 퇴원하래요? 어서 그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어머니. 아직은 퇴원 못해요. 왜 퇴원을 못해?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 여기 그냥 계셔야 해요. 아니다, 혜성아. 그럴 필요가 뭐 있니?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데가 없어. 정신도 맑아. 괜히 비싼 돈 쓰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혜성이는 당황했다. 한 달 남짓 병실 침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던 어머니는 지금 보니 실밥 뽑는 날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눈치였다. 병원의 하루 한순간이 모두 지루했던 모양이었다. 실밥을 뽑기가 무섭게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벌써 옷을 갈아입고 가방까지 챙겨놓았다. 어머니는 특히 링거액을 싫어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퇴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엄마 잠깐만 기다려보아요. 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올게요. 혜성은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머니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실밥 뽑는 날만 기다리며 벌써 벼르고 벼른 듯 보이는 어머니를 모특대고 병원에 있게 하기보다는 단 며칠이라도 집에 다녀오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정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의사와 의논해 보고 싶었다. 치료를 하루라도 멈출 수는 없어요. 퇴원은 무리예요. 그냥 계시라고 어머니를 잘 설득해 봐요. 잠깐 집에 다녀와도 안 될까요? 엄마가 집에 너무 가고 싶어 하셔요. 환자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제 겨우 염증이 가라앉았을 뿐인데 치료를 중단하면 위험해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한번 마음먹으면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담당 의사는 선뜻 아무 대답도 못하고 혜정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간호사, 유수빈 씨 차트 좀 가져오세요. 의사는 할 수 없다는 듯 간호사에게 어머니의 차트를 가져오게 했다. 간호사가 차트를 찾아왔다. 기록을 찬찬히 검토하던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절대 불가한 일인데 이틀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간호사, 이거 가져다가 약국에서 약 좀 받아와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서 간호사에게 주었다. 간호사가 약국에 간 잠깐 사이 의사는 혜정에게 당부했다. 시간 맞춰서 약을 꼭 드시게 해요.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가 보이면 병원에 즉시 연락하고 곧바로 모시고 와야 해요.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혜정은 간호사가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왔다. 의사 선생님은 뭘 하시든 퇴원하라고 하지. 병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수빈이 물었다. 네, 그거 봐라. 내가 뭐래든 나 이제 괜찮아. 어서 그만 집에 가자. 어머니는 벌써 병실 문을 열고 복도에 서 있었다. 네, 어머니. 혜정은 이틀 뒤에 다시 병원에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며 모처럼 기분이 좋아 보이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는 영근동에서 부평까지는 길이 멀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눈은 소녀처럼 즐거운 빛이 역력했다. 엄마!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은정은 가게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품에 뛰어들며 울먹거렸다. 엄마, 이제 안 아파? 엄마는 괜찮아. 다 나았어. 정말? 어머니는 은정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때문에 우리 은정이가 고생했지?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와 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은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일을 보았다. 엄마 오셨어요? 퇴원을 축하해요. 막내 승유는 제법 굵직한 남자 목소리를 내며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코 밑에 내비치던 솜털이 제법 굵고 까맣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래, 고맙다.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옷을 갈아입은 어머니는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며 가게도 두어 번 나와 보았다. 그날 밤 혜정이네 네 식구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혜정은 어머니와 은정이와 승윤이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더도 바라지 않을게요. 지금 이 자리를 이대로 지켜주세요. 큰 행복은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 이만큼만 행복하게 어머니를 꼭 지켜주세요. 밥상머리에서 혼자 기도하던 혜정의 눈시울이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다.
곧 병원에 또 들어가야 하는 줄도 모르고 저토록 좋아하시는 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계속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저리댔다. 어머니들아 병원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좋을지 앞이 캄캄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걱정에 불과했다. 병원에 가도 치료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었다. 이틀은 너무 짧았다.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닥쳤을 때 혜정은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엄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뭐라고? 병원? 예. 왜? 아주 퇴원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혜정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병원에 안 갈란다. 엄마, 미안해요. 미처 말씀 못 드렸어요. 엄마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가셔야 해요. 치료는 지금부터래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는 시간을 두고 오래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댔어요. 엄마, 그렇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요. 그렇게 해주세요. 혜정아, 난 싫어. 엄마는 병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치료비도 문제지만 아픈 데가 없잖아. 멀쩡한 사람이 뭐하러 병원에다 돈을 버려? 앞으로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엄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우리의 전부예요. 아픈 엄마를 그냥 볼 수 없어요. 동생들하고도 벌써 의논했어요. 우리는 엄마를 포기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부터 치료하기로 했어요. 아픈데 더 감추지 마세요. 엄마, 우리 때문에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아픈 줄 우리도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엄마가 건강하고 또 오래 사셔야 우리 형제들이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병원으로 지금 가세요. 죽어도 집을 나서지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어머니를 혜정은 가까스로 설득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와 처음에 약속했던 시각보다 많이 늦어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애들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죠? 담당 의사는 기다리면서 화가 많이 났던지 볼멘 소리를 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별 이상은 없었죠? 예. 아주머니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잠도 잘 자고 이제 아픈 것도 없는데 왜 입원을 해야 하지요? 딸아이가 자꾸 보채는 바람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몸이 이렇게 멀쩡해요. 저는 입원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머니, 모르시는 말씀 좀 마세요. 따님께서 하자는 대로 그저 하시면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야 단 하루라도 빨리 퇴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병원 출입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갈등.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수빈은 상옥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마도 기진했던 모양이었다. 당장 무슨 큰일이 날 듯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늦은 데다 모처럼 숙면에 든 환자를 일부러 깨워 무리하게 병원으로 갈 수도 없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밝은 날 병원에 가더라도 상옥은 직장의 메인 몸이 아니어서 내일 당장 출근할 걱정은 없었다. 다만 소요산의 집에 혼자 있는 아내 소영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소영은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로 외출했는지 전혀 몰랐다. 설악산에서 돌아와 잠깐 샤워하는 틈에 어디론가 사라진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느라 왜 밖까지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지금쯤 혼자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자기가 보병의 언니를 사실대로 알리지도 못할 입장이었다. 아내에게 첫사랑의 여자를 간호하느라 외박했다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달리 마땅한 변명거리를 찾지 못했다. 날이 밝는 대로 수빈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 하지만 뜬 눈으로 날이 밝기만 우두커니 기다리며 아침까지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다. 소요산의 아내와 보평의 수빈 사이에서 상옥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난감했다. 아무래도 소요산의 집에 다녀와야 할 듯 싶었다. 혜정아, 힘들겠지만 내일 아침에 어머니 계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와라. 나는 일단 집에 들렸다가 병원에 먼저 가서 입원 수속부터 해놓으마. 상옥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그럼 내일 보자꾸나. 아 참, 그러고 보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식사도 못 챙겨드렸네요. 어쩌죠? 많이 시장하실 텐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밥은 무슨 밥이냐. 신경 쓰지 마. 밥 생각 없다. 그럼 나는 곧 다녀오마. 소요산으로 향해 길을 나섰다. 집에 돌아가는 마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수빈의 건강도 큰 문제였지만 이제 첫사랑의 여자를 모두 잊고 마음을 잡은 줄 믿고 있는 아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아무래도 소요산의 아내에게 부평의 딱한 형편을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야겠다고 상옥은 마음먹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는 볼멘 소리로 물었다. 급한 사정이 있었어. 저녁은 드셨어요? 괜찮아요. 밥 생각도 없고. 무슨 급한 일인데 여태 식사도 못해요?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냐니까요. 아내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물었다. 상옥은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과거의 시간에 매여있는 꼴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상옥은 끝내 얼버무렸다. 간밤의 일을 아내에게 감추었다. 젊은 여자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나갔던 일이며 수빈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는 일을 아내에게 그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솔직하게 수빈이 때문에 보병에 다녀왔다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다. 더 묻지 말아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퉁명스럽게 아내의 말을 잘라냈다. 눈길을 돌린 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 신용만 몇 번 하다가 식탁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달아나듯 서재로 들어갔다.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옥과 소영이 만난 지도 온 10여 년이 지나고 있었다. 소영은 소영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상옥의 곁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다. 두 아이들 결혼시키느라 동분서주했고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같은 아내의 마음을 수빈의 일로 다시 또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수빈의 일은 어떻게든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편이 좋을 듯 싶었다. 당신 정말 왜 그래요? 상옥은 서재로 따라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이고 또 묻는 아내에게 계속 입을 다물었다. 당장은 미안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 이야기할게. 아내가 수빈을 다시 또 떠올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상옥은 판단했다. 간밤의 일을 사실대로 말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첫 여자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끝내 간밤의 일을 감추려 들면 들수록
아내는 아내대로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상옥은 새벽에 첫 기차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섰다. 간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아내에게 온다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 소요산역에서 의정부행 첫 기차를 탔다. 의정부에서 전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창동역에서 전철 4호선으로 바꿔 타고 회화역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걸어올라갔다. 병원 접수 창고에서 입원 수속을 마친 뒤 수빈과 혜성을 기다렸다. 정오가 다 되어도 수빈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부평의 집에 전화를 했다. 신호는 갔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도 수빈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듯 싶었다. 그렇다고 그 길로 곧장 부평으로 갈 수도 없었다. 오며 가며 길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옥은 이럴 줄 알았으면 혜성에게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며 병원 건물 밖 벤치에 앉아 할 일 없이 기다렸다. 당장은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한나절은 더 기다렸을까 싶었다. 기다리는 시간에 익숙해질 때쯤 아저씨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저만치 들렸다. 아저씨, 여기에요. 시계탑의 시각이 오후 2시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혜정은 어머니와 나란히 병원에 나타났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걱정했던 수빈이 마침내 병원에 온 모습을 보며 상옥은 혼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어머니가 또 고집 부렸니? 예, 아무래도 그런 줄 알았다. 수빈은 지쳐 보였다. 아무튼 이렇게라도 왔으니 다행이야. 잘 왔어. 응급실에 잠깐 들렀다가 병실로 가면 돼. 수빈은 아직도 내키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상옥과 혜성의 뒤를 순순히 따라갔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상옥이 아침 일찍 배송받아 놓았던 병실에 입원했다. 병실에 수빈과 혜성을 남겨두고 상옥은 담당 의사와 면담을 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해요. 한마디로 상당한 중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종합검사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치료를 하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요양도 병행해야 해요. 당장은 신장질환이 가장 급해요. 최악의 경우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는 복막투석을 해야 하는데 투석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의사는 합병증과 심한 통증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신장을 이식하는 치료라고 했다. 신장 이식이요? 네. 그러나 환자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유전자가 같은 사람을 찾기도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워요. 또 설령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신장을 이식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의사와 마주 앉아 잠자코 환자의 상황을 듣고 있으려니 눈앞이 캄캄했다. 가슴이 아프고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굳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수빈을 억지로 끌고 병원에 오기는 왔지만 병원이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의사는 대답을 못한 채 물끄러미 환자의 보호자를 건너다 볼 뿐이었다. 이제 막 병원 생활을 시작한 수빈은 완치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모양이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두커니 기다리며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의사의 대답을 듣던 상옥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소서. 수빈이를 병마에서 구해주세요.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상옥은 상담을 마치고 복도로 걸어나오며 기도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허공에서 맴돌 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꾸 목이 메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 오면 사람을 살리는 무슨 길이 보일 줄 알았던 한 줄기 희망이 무너지고 있었다. 실현기. 담당 의사를 만나고 복도로 나온 상옥은 병실로 가며 휘청거렸다. 병실 문 앞에서 문을 열던 손이 멈칫했다. 발길을 돌려 복도를 가로질러 병동을 빠져나갔다. 눈물이 자꾸 솟아나오는 얼굴을 환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병원 마당으로 성큼 걸어나와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불을 붙였다. 후유. 담배 연기 너머로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의 밝고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푸른 나무의 싱그러운 그늘 속에 빨갛고 파랗고 노란 가을 꽃들이 한껏 피었다. 가을이 익어가는 9월의 뜰 앞에 벤치가 보였다. 벤치마다 병원에 문병을 온 듯 보이는 손님들이 둘씩 셋씩 앉아 있었다.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벤치를 찾던 눈길을 거두며 키 큰 느티나무 그늘에 들어가 멍하니 섰다. 담배 연기만 거푸 뿜어냈다. 아픈 사람들은 또 왜 저렇게 많은지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백지처럼 창백한 얼굴로 느릿느릿 마당을 오갔다. 상옥은 수빈이도 답답한 병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저 환자들처럼 마당에라도 나와 그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담배를 피우는 사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병동을 향해 몇 발짝 걷기 시작할 때였다. 앰뷸런스 한 대가 병원 정문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이렌 소리는 응급실 현관 앞에서 멎었다. 앰뷸런스 문 앞에 들 것이 놓였다. 입에 시뻘건 피를 묻힌 한 사내가 앰뷸런스에 들 것으로 옮겨졌다. 거즈를 움켜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사내는 입에서 자꾸 피를 토해냈다. 응급실에서 달려나온 간호사들이 들 것을 애워쌌다. 수혈 준비해, 빨리 생리식염수 좀 찾아와. 의사가 소리쳤다. 먼 발치에서 보니 50세를 간 넘긴 듯 보이는 사내였다. 들것에 실린 그대로 울컥울컥 구토를 하며 사내는 응급실 현관 바닥에 피를 뿌려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어머, 끔찍해 언니.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환자 벌써 두 번째야. 간 경화증 환자인데 술 마시다 정맥압이 높아지면 저래. 상부 위장관 출혈이래. 지난번에도 닥터가 살고 싶으면 술을 끊으라고 일렀는데 또 마셨나 봐. 술이 목숨보다 좋은가 보지? 너무 불쌍해요. 보호자들이 고생하겠어요. 죽을 때 깔끔하게 죽는 것도 복이야. 젊은 여자들은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여자들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다가 죽을 때 깔끔하게 죽는 것도 복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데모처럼 박혀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리며 뒤를 보았다. 잠깐 쉬는 시간이었다. 예쁘장한 간호사 두 사람이 느티나무 밑에서 응급실 쪽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떻게 하면 죽을 때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까가 궁금했다. 이내 고개를 힘껏 가로저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처럼 간호사들이 하던 그 말이 귓가에 쨍쨍쨍 울렸다. 내가 왜 이래?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안 돼. 절대로 안 돼. 혼자 중얼거리며 수빈이 입원한 병동의 현관으로 성큼 다가섰다.
어이쿠, 발을 잘못 디뎠던 모양이었다. 허리를 숙이며 현관문 앞으로 꼬꾸라졌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이미 늦었다. 두 팔이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리고 말았다. 콘크리트 바닥에 배를 깔고 있으려니 눈앞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어머, 아저씨, 조심하세요. 느티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간호사 두 사람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도와드릴게요. 오른쪽 왼쪽에서 부축하려 드는 두 간호사의 손을 부딪치며 천천히 일어섰다.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몇 발짝 따라오며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물었다. 멋쩍은 듯 간호사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성큼성큼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며 수빈의 병실로 다가갔다. 오빠, 아직 댁에 안 갔어요? 바람 좀 쐬고 왔어. 바람이요? 그런데 오빠, 옷은 왜 그래요? 뭐? 넘어졌어요? 다친 데 없으세요? 그때서야 상욱은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내려다보았다. 바지의 무릎이 찢기고 양복에서는 단추 한 개가 보이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러게 앞 좀 잘 보고 걸어다니세요. 괜히 한눈이나 팔지 말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지금 내가 남 걱정하게 됐니? 너야말로 몸은 좀 어떠냐? 그만 그만해요. 그만하길 다행이야. 진작 입원할 것이지. 꼭 나까지 불러내야 속이 시원하니? 미안해요, 오빠. 아니, 고마워요. 그런데 댁에 언제 가려고 여태 여기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 줄 아직 모르세요? 환자는 병원에 자리가 있고 가장은 가정에 자리가 있어요. 오빠가 시키는 대로 저는 이렇게 병원에 왔으니까 오빠도 오빠 자리로 돌아가세요. 내 자리가 어딘데? 그걸 여태 몰라요? 오빠 자리는... 제발 부탁이야.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해. 내 자리가 대체 어디라고 자꾸 그래? 내 자리는 바로 여기야. 병실 침대 밑에 있던 의자 하나를 보란듯 꺼내면서 털썩 앉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잘 봐둬.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있는 옆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아니, 내 자리는 내 옆이 아니야. 내 자리는 바로 너야. 날 너한테서 자꾸 쫓아내지 마. 너를 두고 나들을 지금 어딜 가라는 거야? 응? 떡밥이었던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욱을 오두커니 바라보던 수빈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내 마음을 너는 그렇게도 모르니? 내가 퇴원할 때까지만이라도 날 내 곁에 내버려 둘 수는 없니? 오빠,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말문이 갑자기 더 가고 막혔다. 상욱은 멍하니 수빈을 바라보았다.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걱정 마. 내가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지 않아도 소요산에 잠깐 다녀올 참이었어. 괜한 생각 말고 나 없는 동안 몸조리 잘하고 있어. 수빈의 눈길을 피하듯 상욱은 고개를 주워거렸다. 병원에서 너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의사 하자는 대로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곧 다녀올게. 소요산의 집에 다녀오겠다는 나를 보던 수빈의 눈썹이 잠깐 흔들렸다. 이내 태연한 척 눈을 똑바로 떴지만 무엇인가 불안한 눈치였다. 하루 사이에 몰라보게 야윈 수빈의 얼굴을 보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 이상 마주보고 있으면 왈칵 눈물을 쏟아질 듯 했다. 곧 다녀올게.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나타났다. 회진입니다. 보호자분들은 잠깐 복도로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안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들 여럿이 병실로 들어왔다. 유수빈 씨, 병실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복도로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했다. 상옥은 의사들 여럿이 서 있는 병실을 들여다보았다. 의사 한 사람이 청진기를 환자의 몸에 대고 있었다. 심장은 정상이군요. 소변은 잘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혈압 좀 봅시다. 의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다가서며 혈압을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아저씨! 복도에서 의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오독하니 서 있는 상옥을 혜정이가 불렀다. 병실 앞 복도로 나란히 나와 오독하니 서 있던 혜정은 한 발 다가섰다. 아까 의사 선생님 만나보셨죠? 뭐라고 해요? 상옥이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벌써부터 혜정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간병을 잘하니까 어머니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아저씨도 곁에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죄송해요. 울음을 참느라고 어금니를 악물었지만 복받치 난 울음을 끝내 누르지 못하고 복도 맞은편 계단으로 뛰어가며 주저앉고 말았다. 이내 어깨가 들썩거렸다. 흑흑흑. 혜정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너까지 자꾸 왜 이러니? 이러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엄마가 불쌍해요. 조용하기만 하던 복도에서 의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회진이 끝났는가 보구나. 혜정아, 그만 울고 일어나. 어머니한테 가 있어. 나는 좀 다녀올 데가 있어서 나갔다 올게. 네. 내일 다시 올게. 어머니 부탁한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너도 밥때 그러지 마. 혜정을 병실로 들여보내고 터덜터덜 병원을 나선 상옥은 회화동 전철역으로 걸어갔다. 전철역에서 가까운 대학로의 가로수 사이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거닐고 있었다. 마로니에 공원 앞길을 지나던 상옥은 벤치에 잠깐 앉았다. 숨을 돌렸다. 공원은 청년들의 열기로 후끈 달았다. 활기차 보이는 청년들의 얼굴이 상옥은 문득 낯설고 눈부셨다. 무엇이 저렇게들 즐거울까? 젊은이들의 얼굴에 가득 피어난 웃음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상옥은 공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웃고 떠드는 젊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젊었던 한때를 떠올렸다. 상옥도 20대의 꽃다운 한때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웬일일까? 20살의 그 푸르렀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눈앞이 아찔했다. 기억이 하얗게 지워진 듯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나이에 자기는 무엇을 하였을까 자꾸 궁금할 뿐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껏 웃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멀찍이 바라보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청년들 속에는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억 속에서 끄집어낼 수 없었다. 다만 한 사람,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생각할수록 아버지는 완고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 완고한 그늘에 묻힌 채 집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웃지를 못했다. 상옥은 같은 또래의 친척들이 어쩌다 찾아와도 집에서는 마음을 탁 터놓고 실컷 놀지도 못했다.
잔뜩 주눅이 들어 살았던 소년은 어느 날 고향을 떠났다. 고향은 아버지였다. 그토록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날도 소년은 혹시 꾸지람을 덮치나 않을까 눈치만 살폈다. 서울로 유학을 떠나온 소년은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아버지가 없는 서울에서 소년은 한 소녀를 만났다. 그리고 사랑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짓고 까부는 젊은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던 상옥은 이내 한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울에 유학 와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소녀는 아버지가 부재한 새로운 세계의 또 다른 우상이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소녀는 지금 병원에 있었다. 시골뜨기 소년을 사랑한 시간의 끝에서 소년은 병실을 하얀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의사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후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상옥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병실에서 자기의 등을 자꾸 떠다밀던 목소리가 귓가에 쨍쨍 울렸다. 시골뜨기 소년과 하숙집 딸의 만남이 슬픔일 수야 없었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한 젊은 시간들은 슬픔이 아니었다. 사랑은 기쁨의 원인이었다. 슬픔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라 이별이었다. 뜻밖의 이별, 그 어긋나버린 인연이 슬펐다. 언 50을 넘기고 다시 돌아다 보아도 이별은 분명히 슬픔이었다. 슬픔은 소녀의 몸을 갉아먹었다. 슬픔은 건강한 한 소녀를 병실의 흰 벽 속에 끝내 가두고 말았다. 의사들은 소녀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상옥의 눈에 의사들은 소녀의 슬픔은 고사하고 소녀의 몸조차 고쳐내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수빈의 말은 상옥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슬픔을 한번 겪어보았으면 충분히 깨달아야지 똑같은 슬픔을 또 겪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과거에 겪었던 슬픔의 그림자를 끊어내지 못하는 상옥에게 수빈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듯한 눈치를 보였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운명이야.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여도 올 것이 안 올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그저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고 부는 바람을 따라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쪽으로 흘러갈 밖에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마로니의 공원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가까운 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회화에서 4호선 전철로 창동역까지 갔다. 창동역에서 의정부 가는 전철로 바꾸어 탔다. 의정부역에서 다시 소요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기차를 몇 번 바꿔 타느라 긴장한 탓일까. 피곤한 몸이 졸리기는 하면서도 막상 잠은 오지 않았다. 2시간 남짓 덜컹거리는 기차 바퀴 소리에 시달리던 몸으로 다시 택시를 타고 소요산 아래 동네로 들어갔다. 새벽에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멀쩡하게 들어서는 남편을 보며 아내가 다그쳤다.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세요? 식사는 했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어. 설악산에 다녀와서 외출하느라 못 쉬었잖아요. 그 몸으로 웬 새벽 산행을 해요? 새벽 산행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 내키면 산에 드는 거죠. 새벽 산행을 하고 산에서 지금 내려온 사람의 얼굴이 그런데 왜 그 모양이에요? 넋이 반쯤 나간 사람 같잖아요. 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일은 무슨. 피곤할 텐데 샤워부터 하세요. 목욕하는 사이에 식사 준비를 할게요. 새벽 산행을 하고 좀 늦게 하산했다고 얼버무렸는데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것저것 자꾸 묻는 아내 앞에서 달아나듯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려니 졸음이 몰려왔다. 설악산에서 돌아오자마자 뜻밖의 소식을 듣고 이틀간 잠 한 숨 못 잤던 피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목욕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밥 다 차렸는데 그만하고 나오세요. 욕조에 누웠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주방에서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를 꿈결처럼 들었다. 무슨 목욕을 그렇게 오래 해요?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욕실문 바로 앞까지 다가서며 큰 소리로 재촉했다. 여차하면 문을 열고 욕실로 뛰어들었을 기세였다. 알았어요. 곧 나가요. 외출복을 빨래통에 담고 옷장에서 새 옷을 찾아 입었다. 잠깐 잠들었던 욕실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을 못 정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자꾸 졸음은 몰려오는데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먼저 들어야 할지. 밥을 먹고 아내와 마주 앉아 어제와 오늘 밖에서 겪은 상황을 차근차근 들려줘야 좋을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 밥을 먹으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울 듯 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한숨 자고 일어났으면 싶었다. 하지만 아내가 애써 차린 밥상을 외면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할 것이 분명했다. 모처럼 아내와 함께 밥을 먹어야 좋을 듯 싶었다. 식사도 하고 소화도 시키며 아내와 산책이라도 하며 좀 걷다가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만에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한가운데서 해물탕이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피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어서 드세요. 어느 틈에 해물탕을 다 끓였어? 좀 싱겁게 만들었는데 당신 입맛에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입맛이 소태처럼 썼지만 차린 사람의 정성을 보아 국물을 몇 숟갈 떴다. 생각했던 것보다 국물이 입에 맞았다. 얼큰했다. 맛있어. 간도 잘 맞아요. 뜨거운 국물을 먹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애써 준비한 밥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내는 많이 서운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는 해물탕이 맛있다고 좋아하는 나를 보며 마음이 좀 놓이는 기미였다. 갑자기 웬 새벽 산행을 다 했어요? 간밤에 여섯 공주라도 꿈속에 나타났어요? 산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아내는 해물탕을 자꾸 떠먹는 남편을 보며 수다까지 떨었다. 소요산 아래 살며 아내는 소요산의 원효와 여섯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했다. 나란히 산에 들 때마다 아내는 원효의 파괴와 설총의 탄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는 했다. 오늘도 새벽 산행을 했다는 남편에게 아내는 여섯 공주의 이름을 들춰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대. IMF 때문에 직장을 잃은 가상들이 출근길에 산행을 한다더니 사실인 모양이요. 슬픈 일이요. IMF가 사람들을 원효대사의 자제함으로 불러모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원효가 혀를 찰 일이요. 아니, 통곡할 일이요. 자제함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원효가 그 뜻을 기린 이름이거든.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스스로 서지 못하는 나라가 옛 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소?
사람의 한 세상은 허망해요. 잠시 전에 정말 산행을 하며 산에서 사람들을 직접 보고 하산한 사람처럼 상옥은 딴청을 부렸다. 수빈을 병원에 두고 소요산으로 올 때는 아내를 속일 마음이 전혀 아니었다. 그간의 모든 사정을 소영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마음이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여 막상 소영을 마주하면서 상옥은 수빈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당신 무슨 고민 있어요?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먼저 말머리를 꺼냈다. 아니야, 고민은 무슨. 말씀하세요. 꼭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면.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런 아내에게 첫사랑의 여자가 지금 깊은 병이 들어 가슴 아프다고 속을 털어놓지 못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의 소식을 끝내 아내에게 전하지 못했다. 내가 말해볼까요? 당신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어? 육감으로요. 알고 있다면 나를 잠시 그냥 둘 수 없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가능해요?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꼭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아내는 뭔가 짐작하는 듯 보였다. 여자 특유의 육감으로 아내는 남편이 지금 첫사랑의 여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상옥은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잠깐 눈을 붙였지만 정작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자기가 병원을 비운 사이에 수빈이의 건강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왜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지 자신에게 몇 번씩 반문하기도 했다. 수빈의 일을 일부러 꼭 숨겨야 할 이유가 따로 있지도 않았다. 다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소영과 상옥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부쩍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지도 않았다. 아이들과 집안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소영은 사이가 서로 원만했다. 전처 소생의 두 아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할 때도 소영은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다. 두 아들의 결혼 준비를 앞장서서 챙겨주는 소영을 아이들도 많이 고마워했다. 아이들이 결혼한 초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할 수 없이 소영과 며느리들 사이에 틈이 생기는 듯 보였다. 상옥은 며느리들과 소영의 사이에 틈이 보였을 때 저러다 말겠거니 생각했다. 서로 다른 생활 환경과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끼리 새로 가족이 되어 살며 약간의 트러블은 얼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남과 남이 만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짐작했다. 사소한 의견 사이가 시간이 지나며 해소될 줄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옥이 너무 안일한 처신이었다. 날이 갈수록 소영과 며느리들의 사이는 악화되어만 갔다. 더는 두고만 보면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문제에 개입하여 교통정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관계가 아주 힘들게 되어만 갔다.
어느 날 보니 소형한 며느리들 문제로 부쩍 말이 줄어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수빈의 일까지 들려주면 아내는 그만큼 더 힘겨워할 듯 싶었다. 당분간 지켜보다가 적당한 기회에 수빈의 일은 나중에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스로 잠을 청했다. 이튿날 새벽 상옥은 일찌감치 눈을 떴다. 새벽 단잠을 자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상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혜성이 보이지 않았다. 수빈이 혼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환자의 보호자는 부평의 집에 잠깐 다니러 간다며 방금 나갔다고 대답했다. 잠을 자는 수빈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다. 갑자기 입원을 하느라 마음고생을 한 때문일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얄밀 수 있을까 궁금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사에게 묻고 싶었다. 선생님, 환자에게 무슨 일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따님께 말씀 못 들었습니까? 네? 아, 혜성이요? 집에 다니러 간다면서 조금 전에 나갔답니다. 그래요? 의사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했다. 환자를 혼자 두고 보호자가 집에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간밤에 통증이 있었어요. 아주 심했는데 환자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앞으로도 자주 그런 통증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환자의 상태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뭐라고 확실한 대답은 드릴 수 없어요. 더 지켜볼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아주 급진적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직은... 상옥은 환자가 간밤에 겪은 고통을 짐작하자 가슴이 답답했다. 작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말문이 턱 막혔다. 의사는 확실한 대안이 아직도 없는 듯 보였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의사도 상옥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선생님, 어제 입원할 때까지도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입원하자마자 왜 그렇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 것이요? 입원하고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저 지경이죠? 병원 치료하러 왔는데 치료는 고사하고 더 안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손을 좀 써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죠. 상옥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마음이었다. 선생님, 부탁해요.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들 멀쩡한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아프지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담당 의사는 대답을 못한 채 창밖을 내다보며 상옥의 눈길을 피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약도 있고 치료법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든지 할게요. 뭐라고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수빈이 병석을 들고 가뿐하게 일어설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랴 싶어졌다. 자신이 대신해서 아프다면 차라리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자기의 목숨을 주고 수빈을 살릴 수 있다면 상옥은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생각했다. 상옥은 의사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얼싸의 두 손목을 덥석 부여잡고 상옥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어떤 대가라도 다 치르겠습니다. 살리면 주세요. 저 사람은 저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왜 저 사람이 아픈지 억울해요. 제 뼈를 깎아주고 싶어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진심이었다. 상옥은 수빈이 자기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런 수빈을 고통에서 구원할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었다. 일단 병실로 돌아가세요. 지금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때 또 뵙지요. 검사 결과요? 무슨 검사를 또 받았어요? 예,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오후에 다시 의논하시지요. 상옥은 거짓말로라도 의사가 수빈을 살릴 수 있다고 대답했으면 하고 막무가내로 매달렸는데 허탈했다.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의사를 더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연기. 상옥은 어깨가 쭉 늘어진 채 수빈의 병실로 갔다. 수빈은 아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깨워서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나면 또 심한 통증이 엄습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상옥은 수빈이 스스로 깰 때까지 기다릴 마음으로 수빈이 누워있는 침대의 곁에 의자를 하나 끌어와서 앉았다. 깊은 잠에 취한 채 정신이 없는 환자를 물끄러미 보던 상옥은 수빈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다. 순간 가슴에서 불덩어리 같은 무엇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오랜만에 잡은 손이었다. 언제였던가 꽃다운 젊은 시절, 잘 모르고 기뻤던 어느 날 상옥은 수빈의 손을 처음 잡았었다. 그때 그토록 곱고 예쁘던 손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다. 무심코 수빈의 손을 잡던 상옥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 비록 잠든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가슴이 쿵쿵 떨렸다. 환자의 손은 좀 서늘했다. 힘든 일은 도저히 못할 듯 보였던 소녀의 고사리 새순처럼 여리고 여린 손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은 손마디마다 굵고 거칠기 그지없었다. 마른 나뭇잎같이 바싹 여위고 온기가 엷은 환자의 손을 잡고 있으려니 상옥은 자꾸 목이 메어왔다. 행복했던 신혼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시댁의 성화로 고향 이촌의 신혼 살림방을 혼자 나서야 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이 손으로 닦아내었을까. 슬픔은 오랜 시간을 두고 야금야금 수빈의 몸을 갉아먹었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사랑하며 한껏 기뻐하며 살기에도 한 사람의 평생은 턱없이 시간이 모자라는데 기쁨은 고사하고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싶었다. 그때 시골뜨기 그 소년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사람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오빠의 사망 이후 양심까지 졸지에 여의고 세상에서 의지할 피붙이 한 사람도 없이 외로운 사람을 사랑했으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던 자신을 상옥은 다시 한번 자책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신혼 살림방에 수빈을 혼자 두고 군대로 떠났던 자신의 행동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였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상옥은 자꾸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벌써 30년 전의 시간들을 떠올리던 상옥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두 내 탓이야.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며 수빈의 손등에 흘러내렸다. 수빈아, 이대로 떠나면 안 돼. 사랑해, 수빈아. 내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어. 살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살릴게. 너도 알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를 못 잊어. 수빈아, 이제 그만 아파야 해. 툴툴 털고 일어나줘. 아무 일 아니었다고. 웃을 날이 꼭 올 거야. 사람들에게 너의 그 밝은 미소를 보여줘야 해. 수빈아, 혜정이도 승윤이도 너만 바라보고 있잖아. 넌 할 일이 아직 남았잖아. 제발 수빈아,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상옥은 마음속으로 혼자 되뇌이며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냈다. 상옥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수빈아, 아직 어린애들이야. 너 저 어린 것들 놔두고 혼자 가면 눈 못 감아. 너 그런 사람 아니지? 저 애들 다 키워놓고 떠날 거지? 그렇지? 그때였다.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저씨, 언제 들어왔는지 혜정은 조용히 상옥을 불렀다. 상옥은 고개를 들며 뒤를 돌아보았다. 상옥의 등 뒤에 우두커니 서있던 혜정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상옥은 얼른 의자에서 일어섰다. 손수건을 꺼냈다. 언제 왔니? 지금 막 돌아왔어요. 어, 그래? 잘 다녀왔니? 애들은 어떻게 잘하고들 있어? 애들은 다 잘 있어요. 그런데 일찍 오셨어요? 한두 시간 되었다. 두 사람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길로 잠깐 마주 서 있었다. 저는 오늘 아저씨가 못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저씨께 연락했다고 많이 나무라셔요. 아저씨가 이젠 병원에 다시는 오시지 말아야 된다고만 하셔요. 어제도 사실은 저더러 아저씨 댁에 전화해서 이제 오지 마시라고 전화래요. 꼭 그래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프셨어요. 어젯밤에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다. 들으셨어요? 어제 아저씨가 여기서 나간 뒤부터 줄곧 그 말씀만 몇 번씩 하셨어요. 아저씨 못 오시게 저더러 말리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작하셨어요. 아저씨, 혹시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셨어요? 그래.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따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더라. 수빈은 오전 내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회진을 도는 의사와 인턴들이 병실에 왔을 때도 수빈은 계속 잠만 잤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잠에서 깨지 않는 환자를 잠깐 들여다보고 다른 병실로 가려고 했다. 선생님, 환자가 왜 꿈쩍도 안 쉬어? 무슨 잠을 저렇게 깊이 잘까요? 상옥이 회진 나온 의사 한 사람에게 물었다. 간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주사했는데 진통제로 진정이 되지 않아 수면제를 조금 주사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의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수면제가 좀 오래가는 것뿐이에요. 잠에 깊이 빠져든 수빈의 얼굴은 볼수록 수척했다. 간밤의 처절했던 진통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룻밤 사이에 훌쩍 야윈 얼굴에서 환자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의사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혜정과 상옥은 자꾸 불안했다.
설하다하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두 사람의 사이에서는 깊은 침묵이 고였다. 상옥은 상옥대로, 혜성은 혜성대로 자기의 불길한 예감을 감수려고 가까스로 버티었다. 점심시간에 주방에서 환자들의 밥을 가져왔던 병원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 다시 와서 한 숟가락도 뜨지 않는 밥그릇들을 그대로 들고 돌아갔다. 수빈아, 식사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상옥은 넌지시 환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다. 환자는 물속처럼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대답을 기다리던 상옥은 환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맥박이 나서나마 규칙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맥박은 힘이 없었다. 그럴수록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아무래도 환자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도 보았다. 그때마다 수빈은 잠깐 눈을 떴다가 이내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아무리 해도 환자는 깊은 잠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한낮이 기울 때였다. 혜성아, 침대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환자 수빈의 목소리가 돋아났다. 엄마, 정신이 좀 드세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너무 깊이 주무셔서 걱정했어요. 그랬니? 내가 얼마나 잤는데? 수빈은 넋을 잃은 채 무려 16시간 만에 깨어났다. 오랜 시간 잠을 자고 깨어난 수빈은 혜성과 나란히 서 있는 상옥을 올려다보았다. 오빠, 수빈아, 왜 또 오셨어요? 이제 안 와도 괜찮아요. 간밤에 많이 아팠니? 상옥은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는 수빈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말머리를 돌렸다. 그만 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병원에서 환자가 안 아프면 환자도 아니게요? 오빠는 놀랄 일도 참 많네요. 이제 안 아파요. 그러니 가세요. 언니가 걱정하잖아요. 그건 내일이야. 내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몸이나 좀 챙겨. 그래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오빠가 오라요. 그것은 오빠 일이에요. 알았어요. 난 이제부터 오빠 일에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러니 오빠도 내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파서 죽든 나이 들어 죽든 내 몸은 내가 신경 쓸게요. 상옥은 기가 탁 막혔다. 지금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급한지 전혀 모르면서 자꾸 집에 가라고만 하는 수빈을 보며 상옥은 안절부절 못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수빈이 내가 지금 날 걱정할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야. 그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났대요? 누가 그래요? 의사가 그렇다고 말해요? 나 여기서 죽을 거래요? 순간 상욱과 혜성은 긴장을 했다. 왜들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아저씨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도 잘 알잖아요. 아저씨는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부탁했어요. 아저씨가 계시면 엄마가 덜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오시라고 졸랐어요. 이제 괜찮아요, 오빠. 그만 가세요. 여긴 혜성이가 있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부탁할게요. 수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상옥은 젖어드는 목소리를 물끄러미 서서 들으며 수빈의 가슴에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짐작했다. 자기를 막무가내로 내치는 사람의 애틋한 마음이 짐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30년 전
자신이 겪은 이별과 그때 세상에 혼자 남았던 그 무서운 외로움을 이제 와서 또 다른 어떤 여자에게 건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다. 그래서 자꾸 상옥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 아니, 난 돌아가지 않아. 내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때까지 아무데도 안 가. 이 문제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상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칼로 물을 자르듯 분명하게 말하는 상옥의 목소리에 놀랐던지 수빈은 힘없는 눈길을 거두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셨을까. 이내 눈을 꼭 감았다. 눈 속에 고였던 눈물이 방울방울 두 뺨으로 흘러내렸다. 상옥은 수빈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힘없는 환자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수빈아, 제발 부탁이야. 나를 내 곁에 있게 해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도 마. 나를 걱정하지도 마.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오로지 내 몸만 생각해. 알았지? 북받치는 듯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얼마나 울었을까. 잠깐 울음을 멎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미안해요. 오빠의 마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오빠, 제 마음도 좀 봐주세요. 오빠는 꼭 돌아가야 해요.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슬픔은 저 한 사람만으로 충분해요. 오빠가 여기 있으면 또 어떤 누군가가 불행해져요. 그건 저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저 때문에 누군가 슬픔을 또 겪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예요. 아시죠? 내 말 무슨 뜻인지. 제발 행복하셔요. 오빠라도 남은 세월 부디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수빈아, 너 또 그 소리니? 내 마음만 편하면 다 되니? 너만 편하면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거야? 나 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면 지금 왜 이렇게 아프니? 나 안 보이는 데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내 앞에서 사라질 거 아니니? 그런데 지금 너 그렇지 못해. 나 없이 혼자 아프기만 했잖아. 내 말이 들렸니? 이제 널 그냥 놓아주지 않겠어.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해. 내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야 해. 수빈아,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도 말고 다 잘 되고 있어. 넌 곧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갈게. 내 건강만 생각해.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알았어? 수빈아, 그때까지 나는 내 곁에 있겠어. 아프면 소리치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참지 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마음을 풀어보아.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몸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나는 알아. 나 때문이었어. 그러니 내 말 들어. 상옥은 차라리 수빈의 병상에 자기가 대신 올라가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바꾸고 싶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 두 사람의 역할을 바꿔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역할을 바꿔서 지금 한 사람의 몸을 이 지경으로 무너뜨린 슬픔을 자기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득 시골뜨기 한 소년을 그토록 들뜨게 하였던 사랑의 기쁨이 떠올랐다. 다음 순간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만 남았던 시간이 새삼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상옥은 돌이킬 수 없는 30년의 시간을 떠올리자 가슴이 미어졌다.
수빈아, 생각나니? 내겐 너밖에 없었어. 나는 지금도 그래, 너뿐이야. 상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나간 시간이 사랑이라면 말이다. 한 사람의 평생을 그토록 가슴 아프게 하며 그 사람의 몸을 갉아먹은 시간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토록 잔인한 사랑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었다. 나를 쫓아내지 마. 이제야 알겠어. 우리의 사랑은 슬픔이었어. 다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오빠, 사랑은 슬픔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쁨이에요. 수빈은 사랑은 기쁨이라고 상옥의 생각을 고쳐주고 있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슬퍼했었나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오빠는 나를 만나서 슬펐어요? 아니, 그것 보아요. 이 세상의 누구도 사랑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요. 사랑은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수빈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지는 듯 했다. 상옥은 물밑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듯 속삭이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다가 문득 지난 30년의 시간을 더듬어 추억해 보았다. 수빈의 말처럼 사랑은 기쁨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겨를이 도무지 없었다.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시골뜨기 그 소년이 하숙집의 그 소녀를 만난 사랑은 기쁨이었다. 사랑 때문에 웃었고 그 기쁨 때문에 살맛도 났었다. 내 말이 맞아. 사랑 때문에 슬펐던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돌이켜보니 슬픔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었다. 슬픔은 사랑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시작했다. 슬픔의 원인은 이별이었고 이별의 슬픔은 사람의 몸을 갉아먹었다. 이별의 원인은 사랑에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었다. 완고했던 상옥의 아버지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당신 자식과 당신 며느리의 사랑을 갈라놓았다. 사랑의 기쁨은 아버지의 그 완고한 의무 때문에 이별의 슬픔이 되었다. 상옥은 수빈과 이별하는 그 순간부터 20살의 꽃다운 한 사람의 몸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짐작했다. 사랑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천천히 무너진 수빈의 몸을 이제 와서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회복시킬 수 있을 듯 쉽지 않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자고 했지만 상옥은 의사의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환자를 회복하는 길은 병원의 처방과 전혀 다른 데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상옥은 지금 수빈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수빈은 졸리운 듯 눈을 스르르 감았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눈을 떴지만 그때마다 자꾸 엄습하는 졸음을 못 이긴 채 이내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상옥은 물속 깊이 가라앉듯 다시 잠드는 수빈을 지켜보며 환자에게 말을 너무 많이 시키지는 않았을까 후회했다.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의사에게 다녀오마. 지금쯤 검사 결과가 나왔겠어. 아저씨, 저도 갈게요. 굳이 따라 나서는 혜정을 상옥은 막지 않았다. 매도 먼저 맞는 편이 좋다고 하지 않던가. 기왕에 알아야 할 일이면 혜정이도 의사에게 직접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쪽이 환자를 간호하기에 더 훨씬 유익할 듯 싶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사의 방에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상옥이 물었다. 네.
상옥과 혜정은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몹시 궁금했지만 어쩐지 좀 굳어 보이는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묻지 못했다. 의사가 어떤 대답을 할지 겁이 나서 꿀꺽 침을 삼켰다.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대답해놓고도 선뜻 무슨 말을 더 꺼내지는 못했다. 의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벽에 걸린 필름만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 어떠세요? 꼭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의사의 눈치만 보던 혜성이 기다리다 못해 물었다. 판독기 앞에 걸린 필름을 보던 의사가 그때서야 자리를 고수앉으며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글쎄요. 판단이 안 서요. 무슨 말씀이지요, 선생님? 선생님이 판단을 못하면 누가 판단하지요? 상옥이 물었다. 죄송하지만 의사 생활 30년에 유수빈 씨 같은 환자는 처음이에요. 의사와 혜성을 번갈아 보던 상옥은 눈을 감고 말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환자는 지금 어느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심신이 극도로 망가져 있어요. 몸도 정신도 망가진 상황인데 저런 몸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텐데 평소에 전혀 몰랐어요. 흑, 흑흑흑. 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독한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한순간에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눈앞이 노랗게 변했다.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며 많이 걱정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서 며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병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수빈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좋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라고 하지 않는가. 하늘도 참 무심하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를 혼자 하면 저 모양이 될까 싶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슬픔이기에 사람을 저 모양으로 무너뜨릴까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자부하는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담당 의사는 판독기를 바라보는 보호자들에게 수빈의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상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판독기의 필름이 뿌옇게 보이더니 머리가 멍했다. 어디가 가장 안 좋죠? 급한 데부터 먼저 치료하면 안 돼요? 혜성의 의사에게 따져 묻는 소리가 마치 먼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어느 한 곳도 치료를 미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장 급한 데가 있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사는 혜성에게 더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말씀을 못 알아듣는군요. 지금 환자의 상태는 최악이에요. 네? 환자는 너무 오래 병을 숨겨오셨어요. 안 돼요, 선생님. 엄마 좀 살려주세요.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있어도 살려주셔야 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살려야 해요. 의자에서 일어선 혜정은 울먹이며 의사에게 매달렸다.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흐느꼈다. 가족들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현대의술도 한계가 있어요. 환자처럼 엉망으로 폐, 림프절, 간, 부신, 뇌, 철저하게 전이되어 뒤늦게 발견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들은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해요.
담당 의사는 직설적인 말은 피하고 있지만 수빈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상옥은 무엇을 어떻게 각오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야 없지 않은가 싶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했다. 수빈을 살려내야 했다. 저대로 죽게 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의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겠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 저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뭐죠? 의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신장 이식이 급해요. 신장 이식이요? 의사 앞에서 넋을 놓았던 혜성은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은 듯 눈을 반짝거렸다. 네, 가능하면 빨리 적합성이 일치한 신장 제공자를 찾아서 신장 이식을 해야 해요. 선생님, 제 신장을 엄마께 드릴게요.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도록 하세요. 신장을 환자에게 주고 싶어도 적합하지 않으면 이식이 불가능하거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아실 일이 있는데 신장 이식을 했다고 해서 유수빈 환자의 병이 곧바로 완치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신장 이식의 후유증이 와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제 신장을 검사해 주세요. 알았어요. 검사 준비를 시켜 놓을게요.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연락할게요. 만약 제 신장이 적합해서 곧바로 이식 수술을 하면 우리 엄마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의사는 또 입을 다물었다. 상옥과 혜성은 분명한 대답을 못한 채 머뭇거리는 의사를 지켜보고는 통곡이라도 할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신장 이식을 지금 당장 한다 해도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 1년을 더 견디기 어려울 듯 보여요. 상옥은 덜썩 주저앉아 버렸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 계속 버티고 서 있지 못했다.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 1년을 더 견디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 울렸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수빈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끝내 믿어지지 않았다.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상옥과 혜성을 보며 안타까운 얼굴로 의사에 앉아 있었다. 상옥은 방을 나서며 혜성을 병실로 들여보낸 뒤 병원 마당으로 걸어나왔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진 병원 마당에 켜진 외등 불빛들이 나무들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빈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으려니 병원 바깥의 찻길에서 자동차 불빛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모습이 내다 보였다. 자동차 불빛들을 멍하니 보던 상옥은 난생 처음 택시를 탔던 일이 생각났다. 지난 1963년 2월 어느 날이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식을 며칠 앞두었던 상옥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서울에 와서 그날 택시를 처음 탔었다. 택시 차창 밖으로 서울을 보며 시골뜨기 상옥은 서울은 정말 복잡하고 부산스럽다고 생각했다. 택시는 서울역에서 장충동으로 향했다. 장충동에서 택시를 내린 아버지와 상옥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고풍스러운 어떤 한옥 앞에 다다랐다. 하숙집이었다.
아버지를 따라 들어선 하숙집에서 그 집의 주인 내외에게 인사를 했다. 하숙집 주인은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었다. 상옥은 그 하숙집에 도착한 첫날에 수빈을 처음으로 만났다. 수빈의 예쁜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내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상옥을 보며 수빈은 어머, 이 오빠 날 좋아하나 봐, 호호호 하고 놀리는 듯 웃었다. 시골뜨기 소년의 눈에 서울 여학생의 얼굴은 눈이 부셨다. 새하얗게 드러나는 고른 지혈과 깊이 파인 보조개가 귀여웠다. 어머, 이 오빠 날 좋아하나 봐, 호호호.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병원 밖 찻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가는 자동차 불빛들을 보던 상옥의 눈앞에 수빈을 처음 보았을 때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다. 처음 본 여학생 앞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시골뜨기를 보며 놀리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쨍쨍 울렸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처음 보았던 가시런한 이빨이 유난히도 하얗고 꽃다운 얼굴의 보조개가 귀엽던 그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소녀의 예쁜 얼굴은 어디론가 간데없고 지금 병실에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여자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1963년 겨울부터 2000년 9월 사이의 37년은 한 소녀를 인생의 막사에 태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었다. 시간이 원수라고들 하지만 살아야 할 시간이 아직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있는 한 여자가 왜 벌써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타까웠다. 상옥은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해 보아도 수빈을 지금 이대로 떠나보내기가 억울했다. 그러나 상옥은 무엇이 한 소녀를 지금 임종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시골뜨기 소년과 소녀가 만났던 사랑의 기쁨은 너무 짧았다. 상옥은 사랑을 잃은 한 소녀가 슬픔의 시간 속으로 등떠 밀렸고 마침내 오늘을 이루고야 말았다고 생각했다.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을 슬픔의 시간이 지금 한 소녀를 속절없이 죽어야 하는 병원의 아무 대책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몰아넣고 말았다. 상옥은 얼마나 큰 슬픔이길래 소녀의 몸을 집요하게 무너뜨렸는지 돌이켜보자 수빈의 앞에 다시 서기조차 두려웠다. 오 하나님, 아직 거두지 마소서. 조금만 더 살게 하소서. 제가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았어요. 너무 많은 빚이 남았어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소서. 그때까지라도 생명을 거두지 말아주소서. 제 기도를 받아주소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다. 의사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기 힘들 듯 했다. 아무리 의사에게 매달려 보아야 늘 똑같은 대답밖에는 들을 말이 없어 보였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하늘이 무너지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줄 아는 말도 없는 듯 했다. 벤치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힘껏 빨아들였다. 담배 맛이 너무 썼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해요? 언제 따라 나왔는지 혜정이 다가왔다. 병실에 있지 않고 왜 나왔니? 엄마는 계속 주무시기만 해요. 그래도 깨났을 때 찾으면 어쩌려고 나왔어. 곧 들어갈게요. 혜정은 벤치에 앉았다. 엄마 곁에 내가 늘 있어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엄마를 제가 너무 잘못 모셨어요.
제 고민만 하느라고 엄마의 건강을 꼼꼼하게 보살피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탓이에요. 좀 더 일찍 입원했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입원을 미루면서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불쌍해요. 불쌍한 엄마. 혜정은 두 손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가게에서 함께 살며 어머니의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아무 기미도 못 알아챈 자신이 미웠다. 그녀는 지금 한 생명이 위태로워졌다는 자책을 떨쳐내지 못하고 울고 또 울었다. 내 마음 알아. 하지만 내 탓이 아니야. 어머니는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흐느끼던 소리는 이내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순간 상옥은 긴장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때일수록 보호자들이 넋을 놓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상옥은 보호자들이 자책과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환자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아니, 슬퍼할 시간이 없어. 네? 아무래도 내가 의사를 다시 만나야 하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야. 의사와 만나 다시 한번 무슨 방법을 의논해 볼 테니 너는 빨리 병실에 가 있어. 상옥은 혜성을 수빈에게 보내놓고 담배 한 대를 더 피우며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담당 의사와 다시 마주했다. 예상했던 그대로 의사는 동어 반복을 했다. 당장 급한 것은 신장 이식이라고 했다. 의사는 환자의 신장 두 개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라도 건강하기를 바라며 마지막 검사를 했지만 그 희망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친형제들은 어디 살죠?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 3자의 신장을 이식해야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합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행히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해도 그 사람이 신장이식에 응해주기도 쉽지 않지요.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요. 살려만 주세요. 털고 일어설 수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술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 신장도 검사해 주십시오.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한지 모르지만 환자의 혈액형이 AB형인데 저도 AB형이거든요. 환자와 혈액형이 같으면 이식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혈액형이 같다고 모두 이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저희 신장을 검사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상옥은 의사에게 자신의 신장에 대한 조직 검사를 의뢰하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 사이 환자는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낮에 잠깐 눈을 떴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돌고 있는 환자의 눈빛을 보자 목이 메이고 가슴이 터질 듯 기뻤다. 언제 깼어? 방금 전에 깨보니 혜정이 혼자 있기에 오빤 집에 간 줄 알았어요. 어디서 오세요? 아, 의사 좀 만나보았어. 그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 나왔어. 죽을 병이래요? 뭐? 죽을 병? 그게 무슨 소리야? 상옥은 죽을 병이냐고 묻는 환자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혜정이가 환자에게 무슨 눈치라도 주었는가 방 안의 공기를 살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수빈은 잠들기 전보다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다. 활짝 웃지는 않았지만 쓸쓸하고 조용한 미소를 띠면서
죽을 병이냐고 농담을 하듯 물었을 따름이었다. 특별히 무슨 기미를 알고 묻는 눈치는 아니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 죽을 병이라니. 애가 보는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화났어요?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니? 나이 50을 넘기고도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니? 하기는 오죽 앞뒤 생각을 못하면 몸이 지금 그 지경이 되도록 지 몸 하나 간수 못했겠니? 어디가 아프면 애들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까무를 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오빠, 의사 말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조금 고약한 병이라 치료하기 좀 힘들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 지시에 잘 따라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무슨 뜻인지 알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점이야 할 수 있지? 상옥은 혜성이가 듣고 있는 앞에서 수빈에게 종합검사 결과가 별거 아니라고 듣기 좋은 말로 대충 얼버무렸다. 그런 상옥을 보던 수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루라도 빨리 퇴원할 수 있다고 타이러는 목소리를 들으며 알았다고 짧게 한마디 할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래, 꼭 그렇게 해. 무엇이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면 퇴원하는 날이 올 거야. 의사의 지시대로 저는 치료를 받겠어요. 그럴 것까지 없어. 의사는 자기 지시에 잘 따르라지만 의사가 아무리 힘들기로 치료를 받는 환자보다야 더 힘들겠니? 말이 그렇다는 뜻이야. 하여튼 알았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제 일은 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소요산으로 돌아가세요. 집에서 걱정하시겠어요. 수빈은 상옥과 혜성이 번갈아가며 병원 측에 신장 조직 검사를 의뢰해놓고 검사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의사가 지금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의 투여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상옥을 한사코 소요산 아래의 집에 떠밀어내고 있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환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이튿날부터 담당 의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방사선 치료실에 드나들며 혈관에 가느다란 튜브를 삽입하여 항암제를 투입했다. 의사를 만나고 돌아온 상옥에게 다짜고짜 죽을 병이냐고 물었다가 호되게 지청구를 들었던 수빈은 자신의 병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튿날부터 혈관에 튜브를 넣는가 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뜻밖에도 힘겨운 치료를 받게 되자 내심 당황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남짓 똑같은 치료를 반복했다. 무슨 약이지요? 치료를 받고 병실로 돌아온 수빈은 벌써 두 달째로 접어들도록 매일 자신에게 투여하는 약이 무엇이냐고 상옥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과로해서 몸의 기가 다 빠졌다더라.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끝나는 때가 오겠지. 너무 아파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치료를 계속해야 해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편하겠다 싶어요. 오빠, 왜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지요? 병명이 뭐래요? 화병이라더라. 화병이요? 다 내 탓이야. 속에서 불이 나는 병인데 병이 났을 때 곧바로 치료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수빈아, 치료받기 힘들지? 미안해.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수빈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치료를 계속 반복하자 뭔가 불안한 듯 했다. 수빈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투여를 하는 사이 상옥과 혜정은 신장의 조직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장기 이식이 가능한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는 마지막 한 가닥의 간절한 희망을 모참하게 짓밟았다. 상호과 혜성의 신장은 환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했다. 백만 분의 일이라는 가능성에 매달리던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부평의 승윤이도 검사를 했지만 역시 부적합했다. 친형제 자매의 장기가 적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는 환자의 친형제 자매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지금 수빈은 친형제나 자매가 하늘 아래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밖에 없던 오빠 현식이마저 월남선에서 전사한 수빈은 세상에 피를 나눈 가족 하나 없이 혼자였다. 환자의 친형제를 찾아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상옥은 문득 현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느 날 갑자기 현식은 베트남 전쟁에 용병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가 결국 살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현식과 상옥은 동갑내기 친구였다. 시골뜨기 소년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온 서울에서 난생 처음 택시를 타고 가서 도착했던 장충동의 그 한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싫지 않았던 현식은 상옥을 어쩐지 좀 무시하는 눈빛이었다. 시골뜨기의 촌띠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상옥은 이제 와서 현식이가 왜 베트남이라는 그 머나먼 땅에 전쟁을 하러 떠날 마음을 먹었을까 돌이켜 보았다. 현식의 죽음이 혹시 부질없는 객기가 아니었는지 안타까웠다. 그 당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박정희가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를 만나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파병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성희는 수빈의 오빠 현식과 같은 청년들의 목숨을 쿠데타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팔아넘겼던 셈이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아도 그때 수빈이 오빠가 베트남 전쟁에 가지 않았어야 좋았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친구이고 수빈의 하나뿐이던 오빠가 베트남에서 죽어갔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제3자의 장기에 희망을 걸어야 해요. 유수빈 환자에게 형제가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의사의 동어 반복은 절망의 선언이었다. 의사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3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일은 하늘의 별을 따는 만큼이나 막연한 노릇이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였다. 상옥은 기약도 없이 제3자의 기증자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짐작했다. 매 시간 악화되는 병 때문에 수빈은 장기 기증을 무턱대고 기다릴 시간의 여유도 몸의 기력도 없었다. 의사를 만나고 병실로 돌아온 상옥은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상옥은 뼈를 깎아내는 듯하는 비명에 놀라 눈을 번쩍 떴다. 환자가 침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엄청난 통증을 참지 못하고 처절한 소리를 내뱉었다. 비명을 듣던 상옥은 어금이 저렸다. 가슴이 청갈래 망갈래 찢어졌다. 수빈아, 수빈아. 침대에서 엎치락뒤치락 이리저리 구르는 환자를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자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을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저 몸부림과 저 신음을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넘겨받고만 싶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환자의 아픔을 한 트럭도 대신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픔의 천분의 일도 만분의 일도 함께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무기력이 가슴을 칠 뿐이었다. 상옥은 하늘도 무심하다고 거듭 생각했다. 저렇게 엄청난 고통에 몸을 떨며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다른 길이 없을까. 의사는 기적이 없는 한 앞으로 1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했었다. 상옥은 어쩌면 자신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꾸 잡념이 엄습하는 머리를 비워내듯 힘껏 고개를 저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수빈을 정녕 살려낼 무슨 방법을 찾고 싶었다. 이럴 때 누군가 마음을 트고 의논할 사람이 한 사람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상옥의 눈앞에 현식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수빈의 오빠라면 저토록 아픈 자기의 동생을 위해 어떻게 했을지 자기의 마음에게 물어보았다. 아, 정말 어떻게 하나? 아무리 궁리해도 대답이 없었다. 차라리 미쳐버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못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백지가 되어 무심히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도 싶었다. 아니, 베트남 전쟁의 현실을 대신해서 상옥 자신이 참전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이 슬픔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이미 끝난 뒤에 마주친 악연이야. 한 여자를 사랑했던 시간은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한 여자를 사랑한 대가를 치렀어. 너무나 엄청났던 그 시련과 고통을 겪은 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또 이것은 무슨 악연일까? 사람들이 만약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으리라. 상옥은 몸부림을 치다가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고 겨우 진정된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가 불쌍해요. 혜정은 혜정대로 엄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혜정은 상옥과 나란히 담당 의사 앞에서 서명했던 장기 기증서가 수빈에게는 정작 필요 없게 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상옥과 혜정의 장기 기증서는 비록 당장은 수빈에게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아직은 꼭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의사는 만약 수빈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가 있다면 서로의 장기를 교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혜정의 눈물겨운 정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황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강도 높은 항암제 투입은 환자의 머리카락이 듬뿍듬뿍 빠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심한 탈모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항암제 투입을 중단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못했다. 항암요법을 받는 동안 스카프를 쓰거나 머리에 얼음주머니를 올려 두피를 차갑게 해주었다. 두피가 차가우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해보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머리카락 빠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 오빠! 간호사에게 진통제 주사를 맞고 한숨 잤던 수빈은 깨어나며 상옥을 찾았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바닷가처럼 상옥을 부르는 목소리는 고요했다. 벽을 보며 돌아앉아 피 같은 눈물을 흘리던 상옥은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상옥은 한 차례의 무시무시한 아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환자의 손을 잡으며 침대로 다가앉았다. 언제 깼니?
힘들었지. 수빈의 앙상한 손에는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있었다. 손바닥을 펴며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수빈을 보던 상욱은 가슴이 철렁 내리앉았다. 오빠, 말해주세요. 나 죽을 병이에요? 수빈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무슨 죽을 죄라도 저질렀니? 죄가 있어야 죽을 병이 들지. 걱정 마. 곧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암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대요? 내가 죽긴 왜 죽어? 걱정 마. 안 죽어. 넌 안 죽어. 절대로, 절대로 죽지 않아. 나 무슨 암이에요? 암? 아니야. 암이 아니라 신장이 좀 나쁘대. 오빠,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그때까지도 수빈은 자신의 병명이나 병의 진행 상황을 확실히 몰랐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잦아지는 통증과 자꾸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자신의 병을 짐작하는 듯 보였다. 나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수빈은 상욱에게 물었다. 뭐? 상욱은 등짝에 식은땀이 돋았다. 가슴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 목이 꽉 막혔다. 수빈아, 아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도 혜성이도 나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틀림없이 곧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갈 거야. 그러니 괜한 상상하지 마. 죽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상욱은 순간 수빈을 가슴에 안고 목을 놓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니에요, 오빠.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이 언제쯤 끝날지 알고 싶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해요. 이겨내야 해. 우리가 도울게. 아니, 틀렸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파요. 오빠, 나 좀 안 아프게 빨리 죽을 수 없을까요? 수빈아, 정말이에요. 앞으로 저 치료받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치료 안 받고 살다가 죽을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보아야 완치될 희망도 없잖아요. 자꾸 치료만 하면 뭐예요? 치료받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치료받을 시간만 닥치면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죽을 텐데 정말 못 참겠어요. 오빠, 그러니까 더 이상 항암치료 같은 거 받지 않겠어요. 약도 먹지 않을래요. 상욱은 수빈의 입에서 항암치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리앉았다. 수빈아, 내 마음 알아. 내 고통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치료를 그만둘 수도 없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야. 내 마음이야. 살 수 있다고 믿어야 해.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해. 내 의지가 너를 살릴 수 있어. 내 의지와 용기에 내 목숨이 달렸어. 힘을 내. 넌 틀림없이 건강해질 거야. 아니에요, 오빠. 난 알아요. 내 병은 이미 틀렸어요. 난 더 살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나도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날 위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지 않았니?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대. 문제는 환자의 의지야.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싸우면 적어도 51%의 확률이 있다고 했어. 오빠, 부탁이에요. 나 좀 빨리 죽게 도와줘요.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요. 나 좀 제발. 수빈아, 수빈아. 독한 약균 때문에 수빈은 다시 잠에 빠졌다. 한 움큼의 까만 머리카락을 야윈 손에 꼭 쥔 채
고요히 눈을 감은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상욱은 병실을 빠져나왔다. 아저씨 어디 가시게요? 혜정이 급히 병실을 나서는 상욱에게 물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마. 어머니 잘 보고 있어라. 상욱은 터덜터덜 걸어서 병원을 빠져나갔다. 병원 밖 큰 길에서 술집이 보였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발견한 술집에 곧바로 들어섰다. 아가씨, 위스키. 독한 위스키를 목구멍으로 마구 부어넣었다. 난 알아요. 내 병은 이미 틀렸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귓가에 쨍쨍 울렸다. 술이라도 마시며 세상을 송두리째 망각하고 싶었다. 자유롭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독한 술을 입에 털어놓고 또 털어넣어도 정신은 또렷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수빈의 절망한 목소리가 더 또렷이 들려왔다. 아, 어쩌란 말이냐. 널 이렇게 보내고 난 어쩌란 말이냐. 내가 속절없이 죽고 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넌 내 희망이고 보람이었어. 넌 찬란한 꿈이고 가슴 벅차는 젊은 시간이고 아름다운 사랑이야. 너는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지. 너무 큰 기쁨과 설렘이었어. 그러나 사랑의 시간은 너무 짧았어. 사랑을 잃고 오직 인고의 시간만 남았어. 그래, 그것은 참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지. 슬픔이었지. 상처뿐인 인고의 시간이었지.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었어. 아직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너는 멀리 있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지. 멀리 있는 너를 그리워하는 사랑이었지. 가슴 아픈 사랑이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그래도 행복했어.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선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었어. 이제 와서 내가 먼저 떠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움도 사랑도 사라지고 다시 캄캄한 어둠뿐이야. 사랑하는 너를 떠나보내고 나 혼자 살 자신이 없구나. 수빈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부탁이야, 살아줘. 제발,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수빈아. 혼자 독한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욱의 정신은 화창한 가을 하늘처럼 더욱 맑아졌다.